안녕하세요. 대제팟입니다. 이거 바로 하고 조금 쉬었다가 공략 적다 보니까 지금 답이 좀 오래 걸렸네요. 그래요. 아우! 공략을 제대로 못 잡았어요, 지금. 시간 촉박해가지고. 폰트만 수정했네요. 사진 하나 정도. 네, 반갑습니다. 지금 채팅창 못 보고 있어요. 지금 마무리 덜 됐는데 급하게 켜서 링크를 뭘 걸어야 되나? 대접파. 아직 라이브가 안 뜨네요. 일단은 약간 모험 들고 있죠. 승률은 지금 그렇게 높진 않네요. 도전자 스킬을 안 찍고 그냥 돌았더니. 도전자 스킬을 찍으면 좀 많이 오르죠. 제가 하나도 안 찍었거든요. 공략한다고. 공략 영상.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올라왔네. 좀 오래 걸리는데. 별이되어라 공략 영상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응? 어딨지? 여깄다. 1편. 포켓몬과 공략이 포함이 되어 있네. 왜 이러지? 잠시만요. 지금 채팅창이 잘 안 보이거든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네, 지금. 장비 링크 하나 바뀌겠다. 지금 뭐예요? 채팅창이 이어진 거예요, 저도 지금. 희한하네. 채팅창이 가만히 이어져 있네요. 뭐 채팅창이 이어져 있어요, 지금. 켰는데. 나 아직도 저 한 명인데? 뭐지? 채팅창이 이어졌는데 희한한 게 생겼네요. 네, 알겠습니다. 덱상단 닉네임 적어주세요. 제가 지금 순차적으로 받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신 10분 감사하고요. 지금 채팅창이 안 들어가지는데요. 들어가졌다. 지금 막 들어갔죠? 아까 이상한 거 좀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까먹었네. 자, 지금 계속 렉이 걸리네요. 그래도 이거 덜 흘리고 있죠. 승률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됐다. 시청 완료요? 왜요? 뭐 어떻게 되세요? 잠시만요. 지금 금방 하겠습니다. 지원하자는 동영상? 뭔 소리야, 이거? 죽었나? 지금 공략 게시판에 공략 올렸더니 바쁘네요. 지금 약간 방송 들어오신 분들 닉네임 적어주시면 제가 이따 바로 보겠습니다. 선봉 달봉 아제 거구나 이제. 자아 정말
7시간 넘게 하고 있으니까 좀 정신이 거하네요. 아, 신청 완료하셨어요? 자,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와, 엄청 많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크호님. 아, 크호, 잔디, 스쿼치, 김, 2프로, 이상진, 조성호 님 반가워요. 아, 아린 맥강호 순서요? PVE 중심이면 일단은 덱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네, 덱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뭐 누굴 해야 된다고 당장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아린 다음이면 당연히 뭐 이온이 좋을 수 있죠. 첸이 좋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덱 상황을 봐서 어떤 게 더 우선적일지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자, 지금 뭐 그분 안 오셨나요? 신재용님은 안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흑사매니아님 반가워요. 사전예약 이벤트 뜨면 사전예약하고 별대를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면 들어갑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잼 유튜브를 찾아서 꿀님 반가워요. 닉네임 적어주세요. 근데 이게 기존에 계속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꿀보상 하나 더 주더라도 매일 돌리는 것보다는 못해요. 네, 닉네임 적어주세요. 신지열님 빨리 적어주세요. 지금 위에 분으로 다 받아야 돼요. 신절님께서 드릴도 봐주셔가지고. 적어주세요. 신재열 맞으세요? 신절님 신재열 맞으세요? 자, 신재열로 하고 다시 계속 적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크호님도 크호님도 닉 적어주세요. 자, 일단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닉네임 긱스 다이어 님, 캐릭터 닉네임은 흑룡삼. 띄어쓰기 두 번으로 구분을 해야겠네. 흑룡삼 덱상담 다음번 파이브 모어 무화가 다운님, 계정님 오지호, 케이터님은 타이탄보이님. 지금 적고 있습니다. 아, 오타 하셨어요? 어디요? 긱스 다이어 흥룡삼. 뭐가 오타죠? 긱스 다이어 맞죠? 판매 광고 BV2년은 아무튼 긱스 다이어 캐릭터님 흥룡삼. 아, 신지호 123 알겠습니다. 신지우 123. 네, 된 것 같은데요. 아, 아, 넷플 신청된가 맞아요. 지금 제가 다 적었습니다. 혹시 위에 제가 요약한 거에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상담은요, 지금 받는 분들까지만 딱 하고 이제 더 이상 안 받는 거 아니고요. 12시 지나서 받습니다. 네. 지금까지 분들은 지금 해드리고요. 더 이상 안 받습니다. 12시 후에는. 캐릭닉은 흑룡3. 네, 맞죠? 흑룡3. 흑룡 맞죠?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할게요. 그 야차님이라고 하시는 그분 안 계세요? 신재열은 울 아버지 이름이시고 신지훈은 제 이름. 아,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도전자 스킬을 안 꼈음에도 불구하고 33회에 8회거든요. 네, 마지막 2분 마지막 두 분만 더 받을게요. 오, 아프다. 응? 동영상 안 나오신가요? 안 나오세요?
캐릭네 호떡 여왕. 여왕님이에요? 히. 언제든지 원하실 때 말씀하세요. 네. 아 어제죠? 대소환 나왔다. 네 끝났습니다 이제. 아 안녕하세요 대파님. 대파님 조성훈님 반가워요. 어 이건아님도 이건아님 반가워요. 아 그렇군요. 돌돌 좋추 좋추. 도동 공략도 올렸어요. 아우 저도 원래 복귀할 때 통합 40%였어요 자 이분들까지 덱 상담하고 장비 강화 후 12시부터 덱 상담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김평환님 반가워요. 자 그럼 이제 간만에 덱 상담 해볼까요? 통합 랭킹이 10%라서 불안해요. 지금 완전 엉망이죠? 지금 벨페고를 안 했기 때문이고 요새전도 더 해야 되고 아레나는 충분하고 태그도 해야 되고 나이트메어도 대충이라도 깨야 되고 길드 대전도 해야죠. 예. 길드 대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도면 금방 도던 올리셔서 하면 금방 올라요. 한 200까지는 아니요. 레이드는 바로 신규 가세요. 조금 짐이 되더라도 소환사로만 가면 예, 쉽게 깨요. 네 파티로 진짜 소환사로만 가면 돼요. 어차피 충분하기 때문이죠. 자 덱상담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덱상담 바로 진행하는데요. 신지오 12123님 해보겠습니다. 어? 신지열님 안뜨는데요? 시청하시는 19분 감사합니다. 자, 안 뜨시는데 시청하시는 20분 감사합니다. 캐릭터 강화가 낮으면 거의 그래요. 부활 기다려야죠. 그래서 캐릭터가 폐왕보다 너무 약해가지고 초월국보다도 약해요. 원래 캐릭터가 이게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산소라고 하면 툭 하면 죽어서 강화랑 장비 차이죠. 룸랩도 포함되고요. 네, 차이가 큽니다. 저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저건 그 장비라도 맞춰야죠. 지금 강화 장비 룸랩이 안 되면은 뭐 딴 거라도 좀 맞춰야죠. 그게 장비가 가장 누구나 평등하게 맞출 수 있는 거니까요. 왜가 아니고 저한테 알려주셔야죠. 부들부들 덱상 덱 예 지금 인원 꽉 차서 아마 12시 이후에 괜찮으세요? 캐릭터나 계정 둘 다 말씀해주세요. 자 그럼 일단 다음 분부터 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안녕하세요 별명님 감사합니다. 김병님도 반가워요. 자 그럼 지금 다음 분부터 하고 있을게요. 지금 기다리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긱스 다이어가 안 뜨네요. 흑룡 3 네 딕스 다이어 그냥 캐릭터 닉네임 해야겠네요. 캐릭터 같아요. 네 계정은 검색이 안되네요. 자 흑룡3님이시네요. 바로 보겠습니다. 아 리어님이시구나. 네 이따 12시에 닉네임 알려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요 와 아린 모모 랑랑 챔 반. 제 공략을 참 잘 보고 따라오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딱 좋네요. 현재 헬리오스도 몇 강이 있으시네요. 블러드윈드 악강 이온 준비하시나 봐요. 이분들 이외에는 12시부터 상담할게요. 네, 오늘도 컨텐츠 할 게 많아가지고 네. 자 지금 보시면 냉정한 소환사. 자 일단은 지금 흑룡님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뭐야 이게 왜 나와. 잠시만요. 흑룡님 현재 악세사리 잘 여셨고요 도적을 좀 많이 키우셨네요.
소환사를 키우셔야 되는데 레이드도 도적보다는 소환사 나거든요. 도적이 좋을 때는요 15강 정도 하고 예, 장비 풀세트에 코스튬 끼고 이 코스튬 말고요 옛날 거 있으시네요. 이거 말고 골드 획득력 증가 있으시네. 이거 말고 빵빵하게 있을 때 말하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웬만한 도전자 그 뭐야 모험가의 반지 있잖아요. 코인 100짜리 걸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장비가 지금 아직 안 돼서 소환사 그 폐한 것도 볼게요. 아린 모모 랑랑 첸반참 잘하셨고요. 지금 현재 다음에 할 만한 건 이온하고 이제 도전자 던전을 좀 중심적으로 해야 되니까 헬리오스, 크로노스, 테티스 이세개 위주로 보겠습니다. 그 그소가 있는지. 자 이제는 셀레나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언급을 아예 안 해야 되겠어요. 있으면 쓰고 안 쓰면 안 쓰는 거죠. 헬리오스 울강까지 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크로노스가 없으시네. 일단은 지금은 이제 뭐 폐양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정수가 남으시면 이용까지만 뽑으시고 당분간은 폐양 강화보다는 도전자 던전이 안 돌아지시면 상관이 없는데 39층까지 뚫으시면 상관없는데 못 뚫으셨으면 크로노스랑 테티스는 울강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비추천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도잔더가 뭐예요? 아니요, 아니요. 현재 열린 다음. 순서 적어놨잖아요. 네, 이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7시간 방송해가지고 좀 눈이 침침합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자, 셀린에 오늘만 드셨다고요? 이런. 저 셀렌의 추천을 안 했는데 다행히도 맥강이니 거의 창고로. 자 지금 이프로님께서는 블루인 악미연 후 아린 맥강 대비 소환사들은 싹다 SS급 모으시고요. 아린부터 강해 좋아요. 사제는 금방 뜹니다. 소환사가 진짜 안 돼요. 도더는 항상 도는 게 좋아요. 네. 12시에서 14시. 그리고 9시, 21에서 22시. 도전자요? 반지요? 근데 뭔 소리예요? 반지요? 모험가요? 악세사리 공략도 제가 다 올렸습니다. 네? 미카엘요? 절대로 강화하지 마셔요. 카미엘이면 괜찮고요. 미카엘은 마카엘이죠? 안 씁니다. 절대 안 써요. 차라리 크리오스를 강화하세요. 아, 도던 공략은 내일 올릴게요. 1층부터 42층까지 다 올렸습니다. 평소에는 네. 도던이죠. 1던은 이제 안 돌려요. 절대로. 하하. 몸으로 만들라. 카미엘 맞죠? 일단 지금 순서대로 할게요. 네, 지금 계속 꼬이거든요. 미카엘은 말한 적이 없는데요. 카미엘 맞죠? 미카엘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악세 작은 세계수의 가지 추천요. 그쵸? 네, 실수하셨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인데 뭐 저도 지금 뭐 만폰 그래요? 만폰 굿. 자 지금 일단은 덱 상담부터 하겠습니다. 이프로님께서는 지금 크로노스 신지열님 12시 이후 아니에요. 저 지금 바빠서 아니에요. 위에 챗에 있어요. 바로 이거 다음이에요. 신지엘님 부들부들. 잠시만요 지금 엄청 막고요. 야호란 진짜 귀여워 죽겠어요. 리스펙님 안녕하세요. 모험가는 두 개만 사세요. 드래곤을 쓰시고요. 아레나는 그냥 전 소환사 써요. 원래는 전사문화 사제 같은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그냥 소환사 써요. 아레나 쉽습니다. 소환사만 쓰고
자자 이포로님 계속 할게요. 이포로님은 크로노스 테티스 순으로. 아, 근데 지금 블랙캡은 쓰셨네. 망했네. 괜찮아. 블랙캡은 대신에 첸 쓰면 돼요. 조금 버겁더라도. 쉬고 소환사 힙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 잘하셨어요, 이프로님. 그리고 꼭, 예. 요, 이렇게, 요 방금 끼셨네? 우, 어느새. 뭐뭐, 꼭 악색한 여시고요. 스킬 카드 꼭 끼시고요. 안 좋은 거라도, 네, 악세 꼭 여시고요. 악세는 꼭 여시길 바랍니다. 악세 칸은 꼭 여시고요. 지고요. 꼭. 넵, 넵. 덱상담입니다. 자, 폐왕들 강화는 전 대충 했습니다. 크로노스는 필수입니다. 도던 때문에 필수예요. 저층부터 올라오려면 반으로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지금 목이 계속 막혀요. 자, 신지열님께서 계속 여쭤보니까 바로 덱상담 해드릴게요. 안 뜨는데요? 저 신지열님? 냉정한 소환사 검색이 안 돼요. 언제 돼요? 냉정한 소환사? 8시에 꼈어요? 아, 그래요? 아까 잘안 보였나 보네요. 아니면 지금 두 개시면은 나눠서 낀 건가요? 왜 안, 아, 뭐야, 진짜. 정한. 사사사사사. 안 뜨는데? 신재열님, 안떠유. 지금 시청하시는 사람 한번 감사합니다. 네, 크로노스도 필수입니다. 네, 크로노스. 이제 필수예요. 신재열님, 다음으로 미룰게요. 부들부들 넵 유튜브 다 올립니다. 유튜브 올리는 전제 조건 하에 지금 다 덱상담 하는 거죠. 악세는 제가 공략에 다 올렸던 건데 여쭤보시면 저도 당황스러운데 말씀드리면 뭐 그냥 뭐 세계수의 가지에서 파밍하시면 돼요. 그리고 코인 악세 구매하시면 되고, 네, 그거 말고는 뭐 그냥 과금하는 것밖에 없죠. 띄어쓰기 안 해도 안 돼요. 네, 띄어쓰기 안 해도 안 돼요. 화면 계속 보셨죠? 네, 띄어쓰기 해도 안 돼요. 세계 수의 가지에서 고독한 엘프하임 머시기로 끼시면 돼요. 원래는 코인으로 하시고요. 덱 상담은 그냥 풀 버전이고요. 네, 아마 원래는 닉네임 다 적었는데요. 고역이어서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분들 이후에는 12시예요. 12시 이후에 받아요. 아, 지금 이걸 어디다 공지를 하고 싶어요. 공지가 안 되나요? 지금 계속 이걸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타절 안 하겠습니다. 완전 신규도 되긴 되는데 웬만하면 공략 보셔야 돼요. 자, 지금은 파이어볼님인데 지금 일단은 너무 느리는 것 같아가지고요. 12시 지나서 할게요. 네, 12시 지나서. 와, 윈드러너 지금 보면은, 예? 메티스, 아, 지금 반하고 첸 있으시네요. 4강에 1강. 아크아가 좀 많으시네요. 셀레네, 블러드 윈드, 그레이솔, 루시안, 윈드러너. 10레벨이시고. 캐릭터 보시면 소환사, 성기사, 궁수가 8강이시네. 소환사를 키우는 걸 추천드려요. 웬만한 데선 얘가 범용 다 쓰이는데, 궁수가 만약에 뭐 13강인가 그게 또좀 애매할 것 같아요. 네. 애매하죠. 장비는 이제 맞추고 계시네요. 이쁘게. 근데 힘 이렇게 잡다하게 있긴 한데, 근데 한두 달 아니어도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7타랑이 두 개시네요. 아린하고 모모가 지금 이제 많이 시급한 상황인데, 아마 선택권 다 받으신 것 같고, 셀레나 아크, 윈드러너 아크, 루시엔 아크, 그리솔 아크, 복귀신가 본데요? 이분. 블러드윈드 아크구요. 팔콘맥, 크로노스 노강, 그라망 울강, 데크 울강, 헬리오스 노강이네. 이러시면 차라리,
랭크는 쟤다 빨라가죠. 그쵸. 자, 일단 장비 옵션에도 이미 그 이전에 공략 영상 올린 거 참고해주세요. 네, 별이 되어라 공략 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뭐 크크방적 뭐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올 때마다 말하면 안 되니까요. 일단 지금 장비 파밍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이게 미리 올리는 게 있어서 무기는 크크 뭐 크크방적 방어구는 이걸 계속 얘기하니까 좀 저도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지금 좀 그래서 좀 계속 상태 면역 뭐 디버프 이 정도죠. 핵구님도 했죠. 브라질. 야, 네오 블레이드. 나이스 미츠. I'm great jackpot. I'm great jackpot. 나이스 미츠. 자, 일단은 지금 덱 상담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파이브 몰 님이 지금 많이 복잡해요, 제가. 아림 모모. 갖다 딜러도 뽑아야 되네. 딜러는 윈드러너로 뽑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블러드 윈드도 뽑아야 되고. 문제가 좀 많이 문제인데요. 소환산 지능이죠. 네. 기본 공략 관련은 제가 내일 텍스트로 올릴게요. 네. 지금 다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서 이게 소통을 해야 되지만 이게 다른 분들한테 지금 시간이 너무 끌리니까요. 지능이죠.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질문 같은 거 간단하면. 그 바나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네요. 자, 지금 보시면 크로노스랑 헬리오스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김대원님 반갑습니다. 넵 있습니다. 이제 링크 드리긴 좀 애매해서 검색하신 바로 나와요. 시작한 지 한 달 되죠. 할 게 많죠. 그쵸. 저도 처음 복격을 정말 복잡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금방 컸죠. 통화 랭킹 40%에서 뭐 4%까지 금방 올랐습니다. 자, 그러시면 지금 파이브 모어님께서는 법규를 하셨네. 자, 이제 파이브 모어님께서는 지금 카미에를 모모 아니야, 지금 아린을 뭘로 해야 되지? 아린이 문제인데 지금 제일 빠른 게 지금 메티스네요. 답이 없네. 일단은 아린부터 해요. 메티스. 아, 이게 너무 심한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요즘 많이 모여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머, 크로노스 울강 하고 티티스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블랙형 어디였어? 블랙형 없어도 돼요. 챈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부활 주문서 있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도전자 던전도 지금 클리어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걸로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하죠. 크로노스 울강. 크로노스 울강. 애매한데. 그리고 뭐 불윈 이온. 크로노스 울강. 지금 덱 상담하고 있으면 혹시 기본적인 옵션은 좀 알려주셔도 될까요? 네, 지금 혹시 다른 분들. 셀렌의 패스 받지 마세요. 네, 크로노스 받으세요. 크로노스 희망님. 차라리 크로노스나 테티스 받으세요. 헬리오스나.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희망 가지시면 돼요. 충분합니다. 아, 지금 이강록님께서 알려주셔서 참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회는 회피고 상은 상태 면역이죠. 그것도 다 용어 정리도 다 해놨습니다. 제가 혹시 모르실까봐요. 지금 덱 상담하다 지금 마음쳐서 죄송한데요. 어딨니? 네, 혹시 모르실까봐요.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이미 다 양해 부탁드렸고요. 여기 다 있죠? 네, 여기 다 있죠? 방관 바깥 여기 뭐 회도 붙여놓을까요? 회? 아, 저 뭐 붙여놓은 거 쉬우니까요. 회, 회, 회피, 상, 상태 면역 이상, 뭐 디, 디버프, 저항, 네, 뭐 나머지는 있겠죠? 디버프 이런 거 없으니까 이렇게 적었어요 그냥. 아, 됐죠? 자, 지금 파이브 모어님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좀 걸려서 울강 하시고 테티 울강. 아, 헨리 울강부터. 아, 테티만 해도 되는데. 아, 아깝네.
페티 울강 적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테티 울강, 헨리 울강 추천드려요. 자, 파이브모어님 덱 상담 해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장비를 맞췄는데 모험가네요. 아무래도 좀 이제 바꿀 때가 된 것 같은데 이건 잘 맞추셨고요. 코인을 많이 모아주셨나봐요. 악세도 잘 여신 것 같고 장비 오히려 저보다 빨리 맞추신 것 같은데 모험가가 너무 많네요. 모험가 반지보다는요 세계수의 가지가 나아요. 세계수의 가지가 어디냐면 모험지역 사지역에 세계수의 가지 빨간거에서 세번째 마지막 방 가면은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고독한 알프하임의 귀걸이가 있거든요. 이걸로 하시면 돼요. 이 고독한 알프하임의 귀걸이는요 능력치가 어떠냐면요 지금 능력치가 어딘가 있을텐데 항상 이런거 모아놔가지고 여기있죠. 자 공격속도 22에 적중증가 크리티컬증가 체력증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걸 생각하셔서 이제 구하시면 돼요. 필요하신 만큼. 원래는 코인 학세가 제일 좋은데요 이 코인 학세가 제일 좋아요. 원래는 코인 학세가 제일 좋아요. 여기 있는 장신구에 보시면 이 검투사가 제일 좋은데 이게 많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신규 복귀분들은 바로 맞추시기 힘들어요. 코인은 찔끔찔끔 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략을 알려드렸어요. 월드보스 들어가시면 뭐 이런 거 한 번 할 때마다 기껏해야 뭐 54개 이렇게 주기 때문이죠. 게스트로그인? 아 지금 방송 중이라서 제가 이미 카페에도 올렸고요. 네 링크를 드릴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알렉스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브 모어님은 덱 상담 해드렸습니다. 약간 지금 질문한 게 많아서 조금 제가 이렇게 조금 간소하게 보인 점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양해 부탁드려요. 지금 보면은 이 경략 여기 다 싹 다 정리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나 남수종님. 네, 좀 이해합니다. 저분들이 뭐 너무 채팅을 많이 친다고 너무 뭐라 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약간 기속말로 오는 것 같은데 지워놓을게요. 네 너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일단 숨기기 했습니다. 네 일단 숨기기 했어요. 자 그럼 덱 상담 하겠습니다. 아림받고 카밀 모험받기 했는데 아체는 꼭 만들었는지 셀르네. 아 공략영상 못보고 해서 아이고 게스트 로그인 하면 이 게임이 게스트 로그인이 되는군요. 아 지금 1창에서 헤매고 있어요. 아 도던 공략도 제가 내일 올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게스트도 로그인이 되는 거예요? 처음 알았네요. 루비 수급처 오 감사합니다. SS 영웅 수급처 루비 수급 네 정리 한번 해야겠네요. 현질 한 번이라도 했으면 찾을 수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될 수도 있어요. 안 했으면 불가능할걸요. 친추 아 친추 했다 그랬죠 저한테. 그러네. 흥룡님 응? 어딨어요? 없는데요? 냉정한 소환사 말한거죠? 아 이 야차님 여기 계시네. 없는데요? 어딨어요? 신추 하셨다고 여기 있네. 냉정한 소환사 신지호 123 딱 있네요. 오 옷 있네요. 분가능 네 밀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잠깐만, 이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지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토할 것 같지만 해야죠. 지금 시작하시는 34번 감사합니다. 김대호님 감사해요. 네. 자, 아크버스터 지금 하고 반 뽑으셨네요. 네, 크로노스 악강이시네. 오, 좋네요. 냉정한 소환사 바로 키우셨고요. 장비가 네, 삐까뻔쩍하시고 스킬을 제가 말씀드린 2, 3, 1, 1, 2, 3이 좋거든요. 이건 초기에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 냉전이구나. 아하. 이런 나쁜 사람? 그럴 수 있죠. 속으로 부글부글하지만 어쩔 수 없죠. 소련하고 미국 사이 다니고, 그쵸? 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초월 아크 폐항 올라올리면 뭔 소리야? 네! 아, 보유 효과는 안 사라져요. 아, 냅둬. 일단, 여기 분들하고 12시부터 다시 상담합니다. 네. 먼저 오신 분들 우선권 드리는 거죠. 왜냐면 저도 이제 11시부터는 저 벨폭을 아직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마감이에요. 나이트메어도 해야 돼서. 아마 지금 통합 랭킹 5%는 못들것 같은데요? 원래 좀 시간을 많이 두고 들어온 건데. 자, 악세 꼭 여시고요. 지금 덱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지열님 덱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크로노스 상당히 잘 받으신 건데, 문제는 아린하고 모모네요. 일단은, 신지열님께선, 카미엘, 아린부터 가야 된대, 이거. 그것도 한 다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메티스로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거 큰일 났네. 돌려. 메티스는 아린, 카미엘, 모모. 블랙캡은 당장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고 크로노스 있고 헨리, 테티, 울. 그리고 테티, 울강. 하시고 테티 울강, 테티 울강, 헨리 울강. 네, 님 닉네임 냉정하니 아니고 냉전하니에요. 오타 하셨나 보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지금 메티스, 아린, 카미엘, 모모, 테티 울강, 헨리 울강. 이 정도만 하셔도 도전자 선전은 매우 쉬울 것 같고요. 이것까지 하시고 도전자 던전 클리어 시 지금까지 클리어 시 블랙 헤븐 첸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통합 랭킹 10%는 될것 같아요. 그래요. 미안하면 된 거예요. 사과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맴매 궁디팡팡! 우리 신지열님 궁디팡팡 해야겠네요. 엉덩이 뺐으니까 오른쪽 엉덩이 되시죠? 아주 목이 많이 아프네요. 그러네요. 이 프로님께서 지금 1인 길드 만들으셨는데, 1인 길드시면 아무래도, 예. 노력하셔야 되죠. 아무래도 1인 길드는 랭커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네, 다른 길드 찾으시는 게 나아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길드 모험이나 길드 대전만 해도 루비 수급, 동료 수급이 커요. 아, 그러시면 뭐, 천천히 하시면 돼요. 카페에 알리시고. 자. 저희 길드는 서비스 길드고요.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냉정한 선생님 이 정도 하게 됐겠습니다. 네, 저한테 힘 주시면 감사합니다. 진짜 김대건님 감사합니다. 매니저 드리고 싶은데, 매니저 어떻게 주는지 몰라요, 제가. 뭐
길드캐도 있군요. 저희 길드는요 현재 랭킹 1위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그냥 점수가 맥스에서 그래요. 아 이간이지. 네 뭐 채널도 있고요. 뭐 단톡방도 있고요. 길드원 현재는 40명인데 신청 목록이 많네요. 시청자 시청자분들인 것 같으니까 그냥 다 봤죠 그냥. 몰라. 이제 부일마거든요 현재. 신규 유저 AM DDD123. 저희는 지금 자동 가입을 안 시켰거든요. 맞나요? 저희가 자동 가입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자동 추천 검색으로 안 뜨려요. 안 떠요. 검색을 해야 돼요 저희 빌드가. 뭐 추석 체크 뭐 이거 다 깬지 오래고요. 네. 길드 스킬도 뭐 잘 시켰고요. 저희 길마 누나 제가 한때 이 길드 길마였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현재는 아니고요. 재가입해가지고 지금 랭킹이 13이네요. 네 가입하세요. 네 가입 오셔도 돼요. 현재 6자리 있으니 충분합니다. 저는 자자 11시까지 빨리 해야 돼서 헉. 자 일단은 냉정한 소환사님 했고요. 자 나머지 하나 둘 셋 네 분 있네요. 네 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닉네임 검색 안 되면요 지금 바로 그냥 과감 패스하겠습니다. 아 넵 감사합니다. 네 가능해요. 단지 2일 미접 컷 아시죠? 네, 2일 미접은 컷입니다. 컷! 자 자 현재 오 모모 첸, 아린. 오, 좋네요. 크로노스까지 드시고 현재 반까지 있으시네요. 상당히 잘 따라오셨네요. 아린, 모모, 반, 첸. 오, 딱 좋네요. 크로노스 울광도 있으시고 헬리오스가 조금 아쉽네요. 캐릭터 보시면은 크... 역시 제가 소환사 키우라 하셨죠? 좋죠? 전사도 키우세요. 자, 보시면은 현재 폐양이 4개나 있으신데 그소 크로노스, 화이트엘, 블러드윈드, 셀레네. 셀레네 절대로 이제 더 이상 키우지 마시고요. 헬리오스를 더 키우셔야겠네요. 테티스랑 아! 넵 덱상담은 12시 이후입니다. 어떤 분들께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해요. 신추는 순서대로 받고 있어요. 자 일단은 지금 무화과다운님 자 무화과다운님 구사부님? 네 저번에 못 붙였는데 12시 이후에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좀 제 것도 못해가지고. 자 지금 신지열님은 해드렸죠. 네 순서는 많이 복잡해서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골치인데 딜런이 있어서. 자 지금 무화과님께서는 무화과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자 네 가입 가입 축하드려요. 신추 순서는 저도 잘 몰라요. 순서대로 거예요. 반가워요 영준 비트님. 네 무화과님께서는 오신 분들 감사해요. 지금 무화과님께서는 상당히 잘해 주셨고요. 헬리오스 울강 하신 다음에. 일단 급한 게 헬리오스 울강은 아닌데 일단 테티스 울강 헬리오스 울강 괜찮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건 어떻게 된다. 랑랑을 할까 이온을 할까. 랑랑 이온 제 공략대로 했으면 카미엘 뽑으셨죠. 제 공략대로 카미엘 아크 하셨 오모 하셨으면 화해를 랑랑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고생했죠. 아 전 빛나는 머시깽이 끼고 있어요. 통합 랭킹 아군 스킬 데미지 증가요. 아 냅 자 그러면은
거의 다 상담이 된것 같은데, 지금 뭐 상당히 모험관 잘하셨는데, 아, 장비를 맞추셔야겠네요, 지금. 마법 부여를 꼭 하셔야 돼요. 아무리 이 별린이 장비를 끼셨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쿨타임 감소는 지금 끼셔야 돼요, 쿨타임 감소. 마법 부여 있죠? 스크롤. 빨간 색깔. 이야, 이건 너무, 너무 오랜만이라서. 지금 제 공략 들으셔서 잘 파밍하셨네요. 여러분들 이거 파밍하시면 충분히 좋습니다. 충분히 좋아요. 이거 안 되겠는데. 자, 파밍을 제대로 이제 메가 펜테스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건님. 너무 화내실 필요 없어요. 저도 그냥 저도 초보였으면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해는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다 그랬거든요. 태양도 곧 얼굴 나올 때 급하게 보는 것보다는 혼을 품, 아. 근데, 지금 당장, 아, 서비스입니다. 단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당장 더 도던을 돌려면 고층을 빨리 돌아야 되는데, 최소 요구가 크로노스, 테티스입니다. 오, 나중에 꼭 만들어요. 네. 네, 만들어주세요. 저도 참가할게요. 아, 나중에 제가 오픈 채팅 만들어야 될지도요. 네, 아마 이게 누가 딴 분이 방장이시면 안 되니까 지금 당장은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대장님, 혹시 1일 출석에 아크 선택권 주는데 냅냅 됩니다. 제 선택 됩니다. 12시에 해드릴게요. 구스타브님, 저도 컨텐츠 아직 못해서 엉엉 공략 짓느라 별일 없지. 나중에 혼 모으기나 정수 모으기. 그쭈 그쭈 본격 광부가 되어라. 자, 지금 일단은 무화과님께서는 제가 드린 순서대로 하시고, 네, 당장 중요한 게, 네, 장비랑 크로노스, 테티입니다. 당장 중요합니다. 엉엉 하지 마. 자, 그러면 다음 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지효님이시네요. 오지효. 타이탄보이님. 당해도 여러 개 알려주셨네요. 땄네요. 넵넵. 지금 제가, 적기가, 그래서 12시에 또 모집할게용. 축하드립니다. 스코치킴님. 테티를 재선택. 네, 아무래도 테티가 필요하더라고요. 도전은 조건이 안 됐으면. 아, 네. 네. 도움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네, 테티 좋죠. 오, 지금 좋아요 10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해주셨네요. 지금 계속 못 보고 있었는데. 지금 시청하시는 35분 감사합니다. 넵, 이따가 다시 봐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다고 제가 위에 다시 다 봐서 하면 힘들어서. 네, 이따 다시 한번더 부탁드려요, 12시에. 지금 보시면 첸, 모모, 반, 랑랑, 아린. 응? 잘하셨는데요? 거기다 크리오스 다크, 헬리오스 다크. 오, 크로노스 다크. 이분은 완전 그냥 정석대로 다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소환사 11강, 성기사 9강, 마법사 6강, 사제 10강 저보다 높으신 것 같은데요? 그다가 폐왕도 랑랑 3강, 반 2강, 아린 5강, 모모 5강, 첸 5강. 충분히 좋으시고 초월도 많으시네요. 메티스 울강이니까 어차피 필요 없죠. 클리오스 아크, 헬리 아크, 크로노스 아크. 와, 테티 울도 있고. 이분은 도전자 던전은 이미 많이 클리어했을 것 같아요. 제가 공략 올린 거는 이 덱만 보시고 이 덱에 있으면 충분히 끝까지 다 깹니다. 네, 제가 심지어 도전자 스킬 다 빼고 공략 올렸어요.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충분히 해요. 상당히 잘하셨어요. 마나린드 맥도 있고. 예, 상당히 있을 거다 있으신데요. 노광이 좀 많긴 많네요. 폭시 맥은 레벨업 하셔서 골렘에 쓰시면 좋을 거예요. 네, 웬만한 초월보다는 좋습니다. 마나 데미지 증, 아, 그 마덱 데미지 증폭에. 백색 돼지 1을 못 깨고 있어요. 아쉽네요. 지금 보시면, 너무 완벽한데. 이제는 딜러로 이온을 한번 뽑거나 미유를 좀 뽑을 시간이 됐는데, 이제 더 이상은 딴 것, 지금 누구셔?
타이탄 보이님. 엥? 24층이요? 지금 위에 또 빨리 소통하고 싶네요라고 하시네요. 방장 위임이 가능한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 가능해요? 무과금 3년 차인데 PVE 10% 도전은 24층 다 터져. 에? 잉? 아이고, 합성 장비 아쉽죠. 일단은 다들 아크 선택권은 테티 선택됩니다. 울강은 안 돼요. 네, 울강은 안 돼요. 네, 울강은 안 돼요. 아크는 제가 되는 거 봤습니다. 예, 네, 아크는 됩니다. 네, 사전 예약만 될 수도 있고요. 자, 일단 공통적으로 도던 같은 경우 제가 내일 당장 공략 올리기 때문에 걱정 마세요. 그쵸? 지금 충분히 클리어 가능하세요. 스코치님, 내일 공략 보시고 힘내시길 바래요. 올리 내일 최소 저녁 전에 올릴 테니. 네, 최소 저녁 전에 올릴 테니까. 네, 알림 꼭 키시고요. 와, 좋아요 14개 감사합니다. 갑자기 확 느네요. 자,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해서 급하시면 4시간 뒤쯤에 아마 도던 공략 풀 버전 올라갈 테니 보셔도 돼요. 혹은 딜레이가 좀 있죠. 딜레이 보들보들. 자, 일단은 지금 당장은 타이탄 님께서는 거의 완벽하셔서요. 완벽하셔, 이 정도면. 네, 크리오스를 이온으로 가시거나. 궁수가 뭐가 있으시죠? 셀렌은 좀 아깝고. 궁수가 문제인데. 불린 아크강 하셔서 이온하시면 이제 계속 폐왕 강화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장비가 제일 시급합니다. 옵션 차이가 타락하고 지금 거는 거의 1.5에서 2배 차이에요. 벨로스랑 차이도 거의 30% 차이 납니다. 이거 비교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차이가 너무 나요. 네, 하하. 오늘 이따 푹 자야죠. 저는 루비아 트리플S 보고 싶어요. 진짜 루비랑 동료는 따랑이죠. 자, 오지호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성능이 뭐잘 맞추셨고요, 이 정도면. 타락이 문제네요, 타락. 스킬 카드, 장비 꼭 맞추시고요. 증탑 클리어, 저도 증탑 클리어도 한번 찍어야 될 거예요. 체력 변화 고정 안 좋고요. 힘 끼셔야죠. 재빠른 무기 말고 재빠른 보스. 복귀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지금 카드가 별로 부족하신 것 같아요. 네, 일주일 뒤에 새로운 거안 나와요. 최근 거 나온 지가 이번 주라 지금 거 파밍하세요. 네, 다음 주 새로운 거안 나옵니다. 나와요? 에이, 설마요. 지금 뭐저 어제, 아니 오늘 카페 만든 그런 거 없던데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요. 지금 레이드 밤새하고 난리예요. 넵. 수고하셨어요. 냉정한 소환사 이미 했어요. 소환사 이미 했어요. 자, 지금 반 8강인데 몇 강보다 크로노스나 다른 졸? 이건아님, 안녕하세요. 혹시 도던이 안 되시면 무조건 추천합니다. 네, 크로노스에 무조건. 지금 새로운 장비 내가 나오기 전에. 네, 장비 메가 펜타스 나왔어요. 넵, 우리나라 겁니다. 해외에 수출한 거죠. 자, 그럼 오지오님이시고요. 플린트에서 만나놓고.
글자 안 나오죠? 그쵸. 도던 20층이면 냅냅.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그럼 이제 와 11시 다 됐다. 씨, 빨리 해야겠다. 큰일 났죠. 벨벽으로 돌리고 좀 쉬었다 와야겠어요. 현기증 나네요 지금. 호떡 여왕님. 네, 호떡 여왕님 상담 할게요. 지금 부모님도 집에 오셔가지고 인사드려야죠. 오이 뭐야 호떡 뭐야 0.1%신데요? 그쵸. 길드는 뭐 길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네. 히익. 저는 원래 길드 때문에 좀 분쟁이 많았어가지고 옛날에 저도 길드 쫓겨난 적이 있거든요. 쫓겨난 이유가 그거였죠. 뭐였더라? 길드 모험 5분 늦게 들어갔나? 진짜 어이가 없었죠 그때. 길드 모험을 5분인가 늦게 들어가서 잘렸어요. 그때 같이 잘린 사람이 그냥 한 두세 명 있으니까 그렇게 억울하지 않은데 좀 그랬습니다. 네. 단톡방도 들어갔었는데 나가라더라고요. 길만은 안 그랬는데 북길만 그래서 나갔죠. 자 일단 보시면요 아린 맥강이신데 지금 아크버스에 하나 안 넣으셨네. 웬만하면 7테랑으로 다 넣으시면 전투력 더 많이 늘고 저보다 레벨이 아크버스 높으신데요. 디오네악 뭐 셀레네악. 호떡여왕님 엄청 세신데요. 소환사 15강 마법사 10강 사제 5강 성기사 5강 궁수 6강 이제는 뭐 마법사로 해서 그 마법덱으로 가시나 본데요. 그리고 7테랑 맥강 아린맥 반 5강 알랑랑 3강 모모 2강 첸 1강 이온 1강 미유 노강. 그리고 크로노스 울강 테티스 울강 뭐 이거면 이제 잠깐 그리스로 어딨죠? 그리스로 있네 울강. 와 이 정도면 뭐 도전자 던전도 이제 문제가 아예 없으신데요. 근데 헬리우스는 어딨죠? 응? 헬리우스 지나갔나요 제가 혹시? 아 헬리우스가 없으시구나. 네 12시입니다 오 아린 백강우 PVE 위주로요? 아 이분이시구나. 제가 이렇게 고수는 아니지만 진짜 랭커분들의 조언을 많이 받아서 조언을 해드리면 저 같으면 첸을 먼저 할 것 같아요. 첸이 왜 좋냐면요 첸 스킬 자체가 이 죽음의 나무랑 생명의 나무 너무 좋아요. 하지만 하나밖에 못 뽑아요. 하나밖에 못 뽑아요. 근데 맥강을 하면 이제 생명의 나무랑 죽음의 나무가 합쳐진 영혼의 나무를 뽑아서 그냥 부활도 계속하고 딜도 계속 증폭하고 그게 좋습니다. 아 헬리를 몸으로 갈았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둘 다 악강 아 울강 아니 어차피 하셨으니까 늦었죠. 다시 헬리오스 뽑기엔 늦었죠. 제 생각에는요 헬리는 그래도 괜찮아요. 크로가 문제죠. 보냈다는 뜻이죠. 자 지금 보시면 조성헌님께서는 지금 첸 맥 다같이 맥강 하시지만 첸 이온 올 랑랑 둘다 헨리는 예, 도전자 선전에 쓰입니다. 제 공략에 포함되어 있죠.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헨리는 없어도 돼요. 하지만 크로노스랑 테티스는 필수예요. 없으면 안 돼요. 물론 없어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및 복귀 유저 기준으로는 테티스도 많이 필요해요. 저도 씁니다. 둘 다. 그리고 반은 자연스럽게 맥강. 그리고 모모. 그리고 미유. 이 정도 같아요. 네. PVP면 미유가 좀 빨리 가야겠죠? 반하고 첸하고. 네. 지금 뭐 엄청 와 이거 보세요. 좋네 좋아. 크으 기사단체 이거 두 개 있는데 하나만 더 팔지. 크으 멋있네요. 도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저도 랭커분들께 여쭤봤었어요. 넵 남수정님 지금 위에 시식이 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문화양님께서는 12시 이후에 네 상담 더 할게요. 감사합니다 김대건님. 자 니들 스스로 알아야지.
너무 화내지 마세요. 네, 다들. 네, 고혈압 걸리면 아야 해요. 헬리요? 다양하게 쓰죠. 네, 쿨타임 감소라. 네, 너무 다양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다양해서. 자, 이제 11시 넘었네요. 마지막 분 하겠습니다. 네, 너무 다양해서 뭐 어디다 쓴다고 하기가 애매하네요. 덜덜. 자, 마지막 분입니다. 12시 이전에. 울강까지만 해도 좋아요. 네, 크로노스는 울강까지만 해도 좋아요. 아깡 하려면 이제 아레나인데 당장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넵넵. 길드가입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와, 이분도 지금 0.6%인데, 아크버스터가 11랩이시고, 현재 이온, 랑랑, 반, 첸, 아린. 아린 5강이시네요. 이렇게 뽑으셨네요. 그리고 그 후, 크로노스도 있으시고, 셀렌더도 악강 있으시네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현재 소환사가 11강이시네요. 네, 상당히 잘하고 계세요. 저보다 좋으신 것 같은데요. 장비는 맞추셔야겠네요. 악세도 컬러풀 하시고요. 이것은 그 유명 고대 장비? 저도 있는 거죠. 네, 동료 보시면 오, 아린 5강, 유온 3강, 랑랑 2강, 반 2강, 첸 1강. 근데 모모가 없어요. 모모가 문제예요. 항상 모모가 모모 문제예요. 그소 있으시고 블랙형 있으시니까 테티 테티 어디 있어요? 테티 이미 도전은 깨신 건가요? 볼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건 무모를 카미엘로 가. 아니, 잠깐만, 헬리오스 어디 있는데요? 헬리오스 맥강이시네? 어떡한다. 헬리오스 가기도 애매하니까 그냥 카미엘을 그냥 보유효과로 챙겨야죠. 맥강이라 그렇게 차이가 나서. 서비스입니다. I'm Japan. Yeah, hello. 고니치와. 과격 한 발언은 자제해 주세요. 네. 잠시 블라인드 걸 수도 있어요. 너무 싸우지 마세요. 저를 걱정해 주신 건 좋지만, 국적이 다르다 하면 좀 그렇죠. 일본어더라도 뭐 영어 쓰면 나쁘지 않죠. 저도 어쩔 수 없죠. Hello, 고니치와. 와타시와 고리 잡아댔. But I can't speak Japanese, so yeah, just yeah, I can't speak Japanese, but I have a Japanese friend. We can communicate with English, so. 기드 락탈 10분 늦었다고 강퇴시키던데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Thank you so much. 아크 선택권 등다 이따가 덱 상담 해드릴게요. 지금 잠시만요. 자, 지금 싸우지 마시고요. 소환사 같은 님 지금 보시면 카미엘 올강인데 아크강화에서. 아, 네. 미스터 리원균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미스터님. 지금 잘 하셨는데요. 모모가 시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도던 몇 층이신가요? 도던이 만약에 20 이상이시면 테티도 그렇게 필요 없거든요. 님. 도던 현재 몇 층이신가요? 에티스는 악강이면 아린 재료나 아니면 아린 재료나 아니면 관상용이고요. 셀레는 대박. 조금 힘들긴 하죠. 40층이시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저 같으면 모모만 카미에를 모모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헬리 가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네, 헬리 가기 너무 아깝죠. 아니, 왜냐면 네, 카미엘 마뎀 증도 좋아요. 네, 만약 크로도 이거 그냥 울강이니까 그냥 헬리나 카미를 아크강 하셔서 모모
예,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헬리 가도 될것 같아요, 이분이면. 이분 지금 42층이고 충분합니다, 이거.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리고, 미유. 하고, 미유는 뭐, 그레이 소울로, 뭐, 그레이 소, 어, 뭐, 그레이 소울만 딴거 있으신가? 미유도 가시면 좋으니까요. 아, 그레이 소울 말고, 없네. 뭐뭐고, 미유는 조금 생각해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파님, 냅냅냅 모모 공중이 너무 세요. 네, 공을 공중이 너무 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실도에서 폐왕 맥강 호는 30개인가요? 저도 잘 몰라요. 아직 안 해봐서 신규 복귀 기준이라 제가 맥강을 안 해봤습니다. 아직 일본 시청자 뭐어 제가 일본인 친구 있어서 편견은 없습니다. 대파님 도움 되셨길 바라는데 저보다 너무 좋으셔서 후규 이강은 6개죠. 아 넵넵 그게 대박이죠. 아린이랑 첸, 단이세개 아이들 맥강 효율이 매우 좋아요. 이온도 그렇고요. 꼭 아린하고 첸 맥강부터 하시는 거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덱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안 됩니다. 저 이러다가 통합 랭킹 11%로 마감해요. 부들부들. 12시에 해드릴게요. 저도 일찍 오셨으면 해드리는데 지금 늦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시간이 오바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린 1강 반 2강 채노강 응? 이렇게 글로 하면 더안 보여요. 카미가 낫죠. 네, 아무래도 카미가 낫죠. 네, 뭐 도던 42, 뭐 22층 지나셨으면 뭐 헨리도 괜찮아요. 네, 웬만하면은 증명의 탑도 생각하셔야.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서 양해 부탁드려요. 지금 원래 장비를 맞추고 하려 했는데요. 지금 맞출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장비들, 이 때까지 온 장비들 쓰지도 못하고, 쓰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모아둔 걸로 하면 충분히 장비 맞추는데 시간이 안될것 같아요. 뭐 이걸로도 충분히 되긴 될 텐데 이게 아닌데. 엄청 막 깔았죠? 지금 졸업급도 몇개 있고 해서 하, 세팅하면 이거 세팅한 데만 거의 한 30분 40분 걸 겁니다. 세팅은 내일 하려고요. 어쩔 수가 없네요. 넵 12시 됩니다. 자 그러면요 도전제 1층에 신발 3,000개면 영상 빨리 편집해서 내일 올려야겠네요. 진심 이거 진짜 빨리 올려야겠어요. 도전자전전 1층에서 지금 신발을 3,000개 쓰셨대요. 아휴 그럼 버닝포인트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엄청 낭비인데. 저도 뭐 19층에서 노가다 한 적은 있지만 7층에서 노가다 여러 번 했지만요. 옵션 잠금은 아무래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원래부터 다른 게임도 하고 있는데요. 뭘더 할까요? 일단은 잠시만요. 깜짝 놀랐죠 지금. 다른 게임도 관심은 있죠. 네. 지금 당장은 얘네를 좀 넣어서 싸워야겠네요. 크로노스는 됐고 반 넣어서 이래도 될것 같아요 충분히. 이렇게 해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마다님 네가 장비가 안돼 있네. 일단 그냥 마나린데 하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아 맞다 길드 벨페고르만 하고 길드 바로 받을게요. 걱정 마세요. 스토리 한번 보시죠. 옵션 잠금은 뭐더라? 장비 및 암흑마부. 그쵸 그쵸. 네, 옵션 잠금은 님 원하는 옵션을 잠금하는 게 필요했죠. 장비나
암흑 마부의 영. 합성이나 암흑 마법 마부 쓰는 거예요. 다른 게임은 어떤 거요? 어떤 근데 더 이상은 더 많이 할 생각은 별로 없는데. 네. 재미있으면 길드도 이따 받아드리겠습니다. 아까 선택권에서 뭐부터 뽑아야 되나요? 웬만하면 카미죠. 카미라서 몸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아크 선택권도요 판매해야죠. 어차피 이미 영상을 올렸었어요. 네, 마법 잠금동. 자, 그러면 전 벨페 보루 동안 잠시만 화장실 다녀올게요. 네, 화장실 다녀올게요. 아, 카미죠. 네. 카미모모. 이거 다 공략에 올렸던 건데 일단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전 그러면 한 11시 20분에 바로 오겠습니다. 드블 갖고 전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계세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죄송합니다. 네. 노래 틀어놨고요. 잠시 11시 20분까지 도착하겠습니다. 그러면 뿅.
안녕하세요. 대제파십니다. 지금 신지열님 라라라라라 이거 한데 표시한 거 너무 많이 돼서 표시가 안 돼요. 표시가 안 돼. 뭐야? 3라운드에 벌써? 신기하네. 무조건만 걸어주게요. 뭐야? 이거 바로 깨겠네 이러다가. 작사 한번 해주게요. 힐러들. 메롱. 자 돌아왔습니다. 바로 용가리까지 깨겠네요. 자 그럼 일단은 루시엔을 체밀로 바꾸고 자 공격력을 해서 똑같아야 돼. 자 빨리 디버프 걸렴.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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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력 증가했죠 지금. 역시 은근히 안 죽네. 크로노스 빼고 자 페르세스로 보스트 추댐 하고요. 왜 이렇게 안 죽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죽어 이거. 죽을 때가 됐는데 시뻘게 해가지고 죽질 않네. 어 녹았어. 자 크로노스에 첸 다시 바뀌었고요. 얘가 안 죽네요 이 자식이. 뭐야 왜 이렇게 안 죽어 이거. 큰일났네. 돌아왔습니다. 내가 돌아왔다. 초월 3강이시면 일단은 내일 공략 올릴 때까지는 대기하시거나 네, 12시에 덱상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오 지금 보시면 위에 네, 점 쉬다 오세요. 1층 안 하고 있어야겠네요. 앵벌이는 최대한 빨리 올리셔야죠. 네, 12시 다시 오시네요. 최영준님 반갑습니다. 경주는 주로 도전자 던전에서만 얻습니다. 딴 데서 뭐 얻는 게 있나요? 네 도전자 던전 말고는 적들이 약하다. 도전자 스킬 중에 스킬도 있고요 도전자 던전이 또 이게 많이 올라가요 정수가. 이게 뭐 이렇게 안 죽어요? 지금 회복하고 있네. 빨리 죽어! 죽어 엄마 용가라! 자 아크 카미엘. 아크 카미엘 좋죠. 오케이 했네요. 냉전한 소환사. 냉전한 소환사 이미 덱 상담 해드렸는데 네 녹화된 거 보시면 돼요. 네 클리어 했네요. 하지만 점수가 낮아서 아마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23%죠. 와 동료 뽑기 개꿀. 자 이제는 네 다시 해야 되는데 어떤 걸로 했었나 제가 랑랑을 썼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뇌정지였죠. 사진 찍었었는데 아까 제가 덱이 뭐였죠? 최대한 빠르게 된 걸 랑랑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첸 빼고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있어야 되는데 크로노스가 없어도 되긴 되거든요. 요렇게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또 크로노스를 넣어야 될걸요? 반인가? 뭘 사고 문제인데 지금 벨팩으로 하고 있는데요 점프해서 가야죠. 네 12시 다시 올게요. 네, 닉네임은 이따가 지금 네 벨페덱 위에 보세요. 아 위에 있어요? 여기 있네. 첸 모모 아린 셀레네 1층. 어 다 죽었네. 네 덱 보고 해야겠네요. 다 녹아버렸어요. 3층 9마리 직사 보스 1초. 아하 네 알겠습니다. 첸 모모 아린 셀레네 네 알겠습니다. 역시 갓블레스 드래곤 블레즈님 감사합니다. 바로 봤죠. 자 셀레네 아린 모모 아린 셀레네 첸 1층 무적. 여기에다가 바늘 넣어야 되나. 1층에 무적 2층 패스 3층에 9마리 직사 그 보스 누가 패기 이해하겠습니다. 자 딜량은 야 역시 이러니까 딜이 안 들어가죠. 셀레네가 딜이 와방 들어가죠. 자 그럼 바로 가볼까요. 갓블레스님 감사해요. 역시 시청자분들이 키워주는 감성 방 시청자분들이 표정 방송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절대로 장비는 네 쓰지 마세요. 루비 아까워요. 아 저 무적 써야 되는데? 어 무적 안 썼는데 잘 잡네요. 뭐지? 이게 뭐지? 너무 잘 잡아서 쓸 필요가 없는데요? 그냥 녹았는데요? 쓰려고 했는데 녹았어요 지금. 벨팩 켜는 거 처음 봐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자 여기도 그냥 넘어가야 되죠. 레이드 너무 민폐.
근데 민폐라고 하기도 그냥 소환 노강이라도 스킬 잘 찍고 부준만 다 쓰면 민폐 아니에요. 민폐 아니에요. 부준만 3개 풀로 쓰면 됩니다. 장비 사느니 차라리 부준을 사세요. 자 갑니다. 9마리 빨리 나와. 나오면 이제 자자자 뚜시 하고요. 자 여기서 죽을 수 있으니까 무작 한번 걸어주고요. 일체 나왔으니까 지금 쓰는 거죠. 야 녹네요 녹아. 지금 점수 팍팍 오르죠. 팍팍팍. 자 지금 뭐 보스를 바로 잡을 것 같은데. 자 나왔죠. 자 그럼 바로 이제 공격력 증가. 자 뚜껑 펴져 빡통치기야. 잠깐만 빨개진 다음에 쓰는 거예요? 아니죠? 즉사 보스 1초 후 공중. 1초 후 했죠? 빨리 죽어 힐 못하게 뚜껑 패. 됐어 점수 와방 오르겠네요. 오 대박. 대박입니다 지금. 몇 점이죠? 곧 최단 시간인데? 네 173,000. 이게 지금 조금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점수 차이가 이거 엄청 오를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169 10만으로 7.1.5였거든요 이거 아직 갱신 안 된 거예요. 이 갱신되면은 퍼센트 확 오릅니다. 이거 역시 갓갓 블레스님 감사해요. 먹방은 나중에 캠방 키면 꼭 할게요. 시식 전에 구독자 1000 되면 네 캠방 시작할 것 같습니다. 부줌 3칸 다 쓰시고 카페에서 꼭 파티 모으셔서 가세요. 네 소환사 4파티 카페 보시면. 자 일단 지금 깬 거 기념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여기 카페가 있잖아요. 카페 보시면 여기 레이드 파티 모집 게시판 있죠. 네 여기서 파티를 이제 뭐 소환사 두 분 모셔야 할 때 그냥 데타 알아서 하면 돼요. 직접 모으셔도 되고요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아 맞다 길드 까먹을 뻔했다. 또 까먹을 뻔했죠. 자 길드 바로 하겠습니다. 길드 신청 목록. 잠깐만요 갑자기 너무 늘었는데 다 받겠습니다. 저희 길드는 이제 풀 길드가 되어버렸어요. 와우 대박인데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40명 있었다가 10명이 오늘 다 들어왔네요. 자 저희는요 자 다 받았습니다. 길드 플러 받았습니다. 얼굴 공개는 적게 많아 이미 했긴 했어요. 네 포고 라이브 때나 지금 바탕화면에도 있어요. 씩 저기 있죠? 네 씩 저기 있죠? 네 저겁니다. 부끄러워서 공개는 나중에. 길드원이 갑자기 풀로 바뀌었어요. 왕 시청자분들이 지금 거의 20분이시죠? 자 접속 후 2일 미접은 저희 서비스 길드는 2일 미접은 컷입니다. 네. 자 오늘 풀길드 됐네요. 감사합니다. 네 채팅 채널 오시면은 채팅할 수도 있고요. 네 반가워요. 네 축하드립니다. 제 방송 시청자분들 길드 가입 해드렸어요. 길드 누님하고는 사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얘기했고요. 바탕화면에 있어요. 살짝 지나갔죠. 자, 살짝 지나갔습니다. 자, 잠깐만.
도전자 스킬 안 찍고 벨페 점수 높게 나왔네요. 이제 봤네. 이제 봤네. 이거 안 찍고 했네요. 어쩐지 평소보다 잘 안 되더라. 지금 3퍼 되지 않을까요? 갓블레스 드래곤즈님 지금 저희가 안 찍었는데요? 저희가 안 찍었어요. 아 늦으셨네요. 아쉽네요. 지금 꽉 차서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지금 저 이걸 안 찍었어요. 이 엄청난 크리티컬 확률하고 크리티컬 파워 이걸 안 찍고 들어갔네. 야 어 이거 다시 할 만한데요 이거. 오늘 뭐 딴 거 더 못 할 것 같고요. 이미 마감했는데요. 이미 꽉 찼어요. 이미 마감됐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 같은 성화 감사합니다. 상태 매력 풀 진짜 거의 일주일에 2에서 3회 밤 10시에 진행합니다. 오늘은 공략 때문에 그쵸. 에, 신추는 언제든지 주세요. 순서대로 받고 있어요. 미접 1일 인분 컷하고 받습니다.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뭐 제가 지금 당장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한 자리가 있는데요. 일부러 친추 오고 이제 미접하는 분들 일부러 삭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아무래도 도인 것 같아서 지금 뭐 친구 다 꽉 찼다고 꽉 받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우정 포인트를 하루에 뭐 한 10개 정도 포기한다 쳐도 그래도 시청자분들하고 친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러던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도돈렘 많이 올렸죠. 네, 안녕하세요. 게이머 드래곤블레즈님 반갑습니다. 문재훈님 반갑습니다. 네. 자, 진짜 이걸 안 찍고 간 거예요 지금? 우와 혹시 룬도? 우와 어쩐지 어쩐지 뭐가 비드라. 네 33레 됐네요.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평소보다. 그 점수 많이 나왔어요. 저번주에도 한 번왕 안했거든요. 자 파츠 강화. 야 저놈의 플라즈마 드라이버가 안나와가지고 지금 아직도 20레벨 안됐네요 지금. 전투력 또 증가했고요. 네 길드 가입 추천해드립니다. 네 친추 걸면 언젠가 해드리죠. 네 다시 가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와 지금도 4.6%인데 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가보겠습니다. 넵 바로 갑니다. 오늘은 아마 1시 정도 예상합니다. 아 2호는 지금 1강인가 2강인데 괜찮나요? 4강 아쉽네요. 네 네 오늘 10시간 찍으려고요. 하하항 드빌 4시간 반 공략 2시간 반 지금 3시간쯤 네 1시까지면 3시간 되죠. 오 뭐야 1라운드 그냥 넘어가네요. 어, 저도 얼마 전에 300이었어요 39층 42층 도시면 금방 올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오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24분 감사합니다. 오 지금 좋아요 18개네요 감사합니다. 왕! 어 잠깐만 여기 써야되는데 즉사 쓰기요. 자 애들 또 나오죠. 자 그럼 바로 무적 걸고 타임이 좀 늦은 것 같은데. 오 그래도 좀 녹네요 애들. 여기서 좀 더 빨리 녹으면 좋을텐데. 계속 힐하는데 오 빨리 녹았네요 이 정도면. 자 보스 나오고 1초 뒤. 자 이때 자, 어, 저 뚜껑 폐렴, 셀레나! 너의 힘을 보여줘! 자,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아까보다 훨씬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 되는데 의외로 좀 빨리 안 죽는데요? 애가 좀 빨리 안 빨개지네요. 지금 상태 이상 엄청 걸리죠? 와, 적중 높아지면 그냥 쑥쑥 녹네요, 그냥. 점수 확실히 높아지려나요, 지금? 기대가 살짝 되는데 오른 거요, 안 오른 거요? 아리까리하네요. 아! 안 올랐어.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12시에 할게요.
아깝네요. 랩 빌드. 아, 지금 죽었네요. 나가야겠네. 다시 해야 돼, 죽었으면. 은혜 갑. 아, 다음 생방은 아마 아니요 12시에 상담합니다. 다음 생방은 아마 화요일쯤 예상합니다. 네, 월요일은 아마 건너갈 것 같고요. 화요일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월드보스 두 개쯤 할 때쯤 할 것 같아요. 거의. 오, 이게 랜덤한 확률로 챔도 죽네요. 예. 네. 10시죠? 네. 아, 냅. 12시에 말씀하시는 분들 순차적으로 할게요. 네, 사양이 꽤 좋습니다. 아, 3층에서 시작지 무적 10덩어리쯤 즉사.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재촉하지 말라 하시네요. 네. 네, 그래도 뭐 저 시청해주시고 좋아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네, 그러시면 다른 분들도 약간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까요. 네. 1대1이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네, 컴퓨터가 사양이 좀 많이 따릅니다. 자, 바로 숙제해서 즉사. 좀 더 나오면, 좀 더 나오면 이쯤 바로 즉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적 걸고요. 오, 지금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하나도 안 꼬였어요. 지금 단 한 톨도 안 꼬였어요. 됐다. 20초가량 버렸죠 지금. 자, 이제 맞는 순간 바로 공격력 증강하고요. 오, 이번에 분위기 매우 좋아요. 매우. 제발 아리나 힘내. 안돼 첸, 힐하지마. 죽음의 나무를 심어. 아, 지금 죽음의 나무가 안 들어갔죠 지금. 오, 그래도 빨리 깼어요. 과연 점수 조금 티끌만큼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조금 코딱지만큼 올라간 것 같은데요. 올랐어요. 확실히 올랐어요. 네, 아니죠. 그만할게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시면 둘 다가 아니고. 네, 싸우지 마셔요. 그리고 저도 존댓말 하니까 다들 존댓말 해주시면 감사해요. 아, 아쉽네. 아, 그래요? 부들부들. 존칭해주세요. 지금 다들 밤이라서 센치해서 그래요. 이럴 때 한 1cm씩 키 커서 3m 됐음 좋겠어요. 아, 지금 키가 한 175밖에 안 돼서 아쉽네요. 자, 그럼 지금 통합 랭킹은 5위 오픈은 힘들 것 같네요. 지금 절대로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저 이거 안 했어요. 힛. 자, 여러분, 지금 술집입니다. 왼쪽 오른쪽 적어주세요. 왼쪽 오른쪽 빨리 적어주세요. 왼쪽 오른쪽. 자, 잠시만 블라인드를 걸까요? 잠시만. 자, 여러분 싸우시니까. 네, 잠시만. 300초 동안만 제한하겠습니다. 자, 두 분 다 화내지 마시고 300초만 네, 제한하겠습니다. 네. 자, 너무 싸우지 마세요. 오른쪽 했습니다. 네, 오른쪽 이길까요? 과연 질까요? 하하. 오른쪽 걸었어요. 이기나요? 아, 저놈의 사제?
우리 사진 일 안 하니? 이기는 편 우리 편? 아 제발 하나만 빨리 죽어라. 아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지금. 큰일 났네요. 오 이거 먼저 죽였다 먼저 죽였다. 자 축창 심판의 델리 모시기. 오오오 지금 3대2에 3대2. 오 이기나요? 아 빨리 죽여야 되는데. 아 쟤네 피 없는데? 오 다행이다 지금 심판의 델리 안 죽었죠 지금. 아 쟤네 왜 이렇게 안 죽었네 전사가. 우리 전사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버섯돌이. 아 지금 시간 없는데요. 저희는 딜러가 있고 쟤네는 딜러가 없어요. 빨리 사제만 좀 죽이면 될 것 같은데. 빨리 빨리. 잠깐 이거 타임 오버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죽여 엄마. 빨리 빨리. 활 한 번 더럽게 오래 걸리네. 아하하. 사제가 둘 다 있더라고요. 오른쪽 두 분 왼쪽 한 분이시네요. 누구를 해야 되나. 자 오른쪽이 더 많으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띵디리리링 띵띵. 오른쪽 갔습니다. 자 지금 딜레이가 있으니까 채팅으로 일단 빠르게 빠르게 대응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빠르게 말씀해 주시면 이게 딱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오 이기나요? 이거 이기는 각인데? 오 대박. 이 채팅 안 채팅 안 쳐야지. 야 역시 역시 시청자분들 성경지명 대단하십니다. 연승 도전 안 하고요. 어 바로 이겼네요. 오 조성호님 급하게 바꾸셨는데요 이겼습니다. 오오오오오오. 네 아 깔끔하게 승리했습니다. 네 벨팩으로 옆에 있는 스킬로 애들 죽습니다. 아 화면이 대충 5초예요? 짧네요 그래도 생각보단. 아 정수 못 받을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니었으면 못 봤어요 솔직히. 이제 별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컨텐츠 확인해보라는 얘기 듣고 바로 했죠. 그래도 벨팩으로 그래도 5판에 들었으면 만족합니다. 아 3판 되면 더 좋은데 아쉽죠. 또 5판화 3판화네 뭐 업자 얻는 건 똑같고 루비도 그렇게 차이 안 나요. 네, 충분히 만족합니다. 강철 포탄 페르 제가 승률이요. 아 그래요? 대박. 여러분 덕분에 승희했습니다. 집단 지성 갸꿀 갸꿀이죠. 자 이제 뭐 해야 되죠? 이제 시간이 28분. 아 욕한 거 아니에요. 욕, 안 남았네요. 자 오 전투력 낮네요. 물음표네. 뭔지 모르니까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크로노스 2호는 현재 강화가 1강이고 아린을 안 넣네요. 그랄 빼고 아린 넣고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아, 약간 아레나 한다는 느낌으로. 그래도 두 판 만에 클리어 했네요. 첫 판 아쉬웠어요. 다 이긴 건데 무승부 부들부들. 와 이거 뭐예요 지금 채를 넣었어요? 야 순삭. 자 디오네 때문에 지금 셀레나가 놀고 있는데요. 첸이 부활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죽거든요. 너희들한테 미래가 없죠.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친절하시네. 자 1층 클리어 했군요. 자 과연 다음 층은 전투력이 몇일지. 건들면 나감. 진짜 나가셨네요. 건드렸더니 탱순 소환사 8000위. 그렇게 안 세 보이신데 질려나. 미유가 노강인데 아 녹였네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녹였네요. 어 이거 나이트메어 좀 이거 패치 됐나 본데요. 그렇게 안 어렵네요 생각보다. 디온에는 뭐 이제 그냥 반 있으면 필요가 없죠. 네. 자 버프 풀린 상태에서 풀로 쌓인 상태에서 바로 넘어가고요. 지금 크로노스를 뒤로 넣는 이유는 크로노스가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 거죠. 나이트메어 클리어 덱은 네 7테랑 맥강이죠. 네. 인쇄에서 써야겠네요. 씁니다 그냥. 고민하기 싫죠? 그냥 씁니다. 크로노스가 악강이기 때문에요 조금만 방심하면 제가 죽어버리거든요. 제 목표는 원래 2층이었는데요 3층까지 가거든요. 반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 저 나무 또 심네. 오 나이스 공격나무다. 이름 좋죠. 오 뭐야 왜 이렇게 안 죽어? 공격 안 해서 큰일 날 뻔했죠? 자 크로노스 빨리 죽어라.
크로스만 죽으면 별로 걱정 안 되는데. 크로스 때문에 모든 게 문제죠. 그쵸 그쵸. 2.3만원 별로 아니야. 신규 패키지랑 남의 클리어 덱은 올맥? 아니요 그냥 네 한 분만 드리면 불공평 하니까요. 그러지 마요. 네. 또 줘야 될 듯. 지금 남해가 패치가 됐는지 조금 쉬워졌네요. 먼저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다들 있으신 분인가 이니까요. 7층을 노렸으나 부들부들. 그 나이트메어 보상 얻었네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제 덱상담 이거 못 끊었으면요 이거 못 받았어요. 와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전투력이 58,000이었다가 75,000이었다가 85,000이었다가 4층 전투력이 1,300만이네요. 와 역시 7층이라니 부럽네요. 김형준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지금 깨신 분이 몇 분이에요? 와 666 330. 와 믹시빌 명예 들어가시나 봐요. 점수 차이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이겨요? 네 덱상담 준비해야죠. 자 그럼 이제는 길드 대전은 힘들고 응? 왜 안 보이시지? 지금 갓플래시님이 왜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헉 전 저번주에 6층인가 했었죠? 저번주인가? 아 그거 깰 수 있는 건데 여러분 하면 그때 덱상담 하다가 시간을 너무 끌어서 제가 끈 거죠 제가. 예. 제가 너무 시간을 끌어가지고 못했어요. 아 그때 한 하루 종일 했으면 됐을 텐데 아쉽네요. 이제 오퍼 한번 들어볼려 하는데 힘들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세전 하고 맞아요. 아 갓블레스님 채팅이 표시 숨기기 뜨는 게 뜨더라고요. 크크크크랑 850만이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모티콘 많이 쓸 때 그런 적이 있는데 왜 그런지 자세히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시청하시는 30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대전 콘텐츠 3%는 글렀고요. 너무 늦기 시작해서 장비도 아직 그래서 굿. 맞아요. 요즘 신규분들도 숨풍숨풍 크셔서 부럽기요. 자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태그해야 되는데 태그 할 수 있을까요? 한두 판만 하면은 10%는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레나는 미리 돌아놨거든요. 지금 이거 무슨 뭐 지금 떡두꺼비가 레벨 600인 줄 알았어요. 참 이건 쉽죠. 녹였죠. 네. 내 초월들은 밥이죠. 라인이요? 라인 아트라가 간다! 죄송합니다. 요즘 오버워치를 너무 안 했네요. 나도 오버워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다이아몬드 찍으니까 안 하더라고요. 마스터 찍지 않는 이상 별로 안 하고 싶더라고요. 요번에 라인 아트 패치돼가지고 좋다던데 할 시간이 없었죠. 네, 드래곤 빌리지랑 브리디어라 또 스타크래프트도 종종 하고 요즘에 스타크래프트랑 다 없어졌죠. 근데 이분 이기겠는데 제가 꺾겠는데요? 뭐 쉽게 이겼네. 하하. 네 다른 패왕은 제발 한 세 달 뒤에 나오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재판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 지금 좋아요 20개 감사합니다. 망치 나가신다. 아 드디어 3천이
0.6%에 또 올라왔네요. 기록 보면요. 뭐 방어전도 그렇게 안 실패했는데 승률 60%, 방어전 75%네요. 아직 1년 후면 좋겠네 진짜. 이걸로 깰 수 있을까요? 이제 셀레네 슬슬 빼야 될 것 같은데. 슬슬 이운이 날 것 같아요 셀레네보다. 크로노스는 아직도 좋아요. 네, 아직도 좋아요. 울강이지만 잘 버텨요. 튼실하죠. 자 그럼 바로 가볼까요? 한 판만 이기면 돼요. 맞아요. 망치. 맞아요. 진짜. 아 냅냅. 나뭇잎 한 개. 그럼 지금부터 덱 상담 인원 받을게요. 50분이라서 It's hammer time. 나뭇잎 한 개님 덱 상담 닉네임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아 나뭇잎 냅냅. 어 갑플레 아 게이머 되고 아 지금 닉네임을 적어주세요. 제가 양님 님 NMOG님 덱 보고 하면 되죠. 아 맞다 저 닉님 잊을 수가 없죠. 너무 인상 깊어 인상 파시죠. 죄송합니다. 물개는 악랑. 잠시만요. 자 최순실. 아 제가 진짜 그 까먹었네. 저는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웃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최순실 인생 종친네 물개는 앙앙 잭파시도 앙앙 죄송합니다. 브리라슨 이제 순서가 좀 꼬였는데 브리라슨입니다. 브리라슨 물개는 앙앙 전 캐릭님이 섀도우 하울 기사 아 아까 친추에서 본 것 같아요. 태양부터? 지금은 도던 때문에 조금 달라. 오, 뭐 큰일 났다. 죽을 뻔했다. 오, 아린 죽을 뻔했다. 오, 큰일 날 뻔했네. 뭐 이 반이 왜 6강이에요? 왜 이렇게 높아? 자, 일단은 지금 잠시만요. 이거 뭐 어떻게 죽여야 되지? 이 뭘로 죽여야 돼요? 이온? 자, 빨리 저주의 씨앗 담고요. 죽어버렸어. 어? 어, 죽었다 근데. 나이스 반 죽었죠? 뭐야 나 왜 체력 달아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오우 저 반이 문제였는데 반을 죽였네 다행히도. 도던 층수에 따라서 뭘 할지 정해야 돼요. 오 지금 뭐 충분히 잡겠네요 이건. 작아졌어. 어 귀여워. 다시 커졌죠. 자 크로스 나왔으니까 다시 아린 가서 죽여야죠. 반 모모 첸 아린 그 다음. 원래는 태그 극혐이지. 원래는 반 모모 첸 아린이시면 반 모모 첸 아린이시면 이온이나 랑랑이지만 도던이 아마 42층 못 가셨으면 크로나 테티도 필요해요. 헨리까지도. 그쵸. 전 이거 태그하고 잠시 하가 내려와서 아까 소변이었고요. 네 영상 보고 만드셨다니 좋네요. 얘 왜 이렇게 안 죽어요? 크로노스 이거 홍삼을 곱빼기로 먹었나? 좋죠 좋죠. 영상 보시고 궁금한 건 항상 댓글이나 생방 오셔서 여쭤보세요. 오! 이겼네요 드디어. 와 감사합니다. 아 딱 9.8.83%네요 더하기 싫네요.
자, 잠시 화장실 빨리 갔다 왔다가 댁상도 하려 해요. 승률은 85%인데. 자, 이 정도면 뭐 통하는 킹은 이번에 많이 못 올리겠지만 그래도 뭐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네, 그래도 급하게 한거 치고는 상당히 준수해요. 자, 그럼 저는 칼리돈을 두번 돌릴 수 있겠네요. 그 정도면 화장실 충분히 갔다 오니까 금방 갔다 와서 댁상도 해야겠네요. 넵넵 님까지 했고요. 12시까지 댁상담 이런 더 받을게요. 그럼 잠시 응하 갔다 오겠습니다. 안 갔다 오면 방송이 불가능해서. 그럼 뿅. 2, 3분 늦을 수도 있어요. 노래 듣고 계세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예, 대님 죄송합니다.
다녀왔습니다. 네, 오우, 네, SS가 많이 떴네요. 돌아왔습니다. 네. 네, 잘 다녀왔습니다. 천국을 보았네요. 디오네는 약해요. 네, 파란데 녹록. 자, 지금 다녀오셨고요. 오, 닉네임 쇠솔화 술하님. 저도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디오네를 반 만들었어요. 전, 네, 디오네 필요 없어요. 이제 디오네 필요가 없어요. 네, 네, 디오네 이제 안 써요, 여러분. 오, 월요일 날에 1600개나 주군요. 오, 그렇군요. 급동 썰어 가심. 걸렸네요. 반가워요, 윤서준님, 별명님, 간디님은 아까 또 오셨죠? 간디님, 끄적 끄적, 끄덕끄덕, 여우란님, 최형제님, DNC TV님 반가워요. 그러게요, 부들부들. 특별 축적이 끝나고는 이제. 아, 자, 여기까지 이제 덱상담 인원 마감 해도 됩니까? 어, 헬로우, 뭐야 이거? 램란, 헬로우, 헬로우, 램란. Now I gonna check is our live broadcast users account, and then I gonna check that what is better for their characters and heroes. So I gonna doing now so for Korean language, but I'm so sorry. 아, 설산 설련님까지 하겠습니다. 설산 설련님, 네, 반가워요. 자, 마지막 분까지 됐죠? 됐죠? 아, 려언님 까먹을 뻔했네. 려연언님, 불곰꿈 형님, 아름다운 밤이네요. 아, 저는 그냥 캘리포니아에 있었습니다. 네. 넵넵. 자자, 마지막 1분 떨이에요, 떨이. 응? 네, 있어요. 도돈 돌면 돼요. 항. 네, 있죠. 항상 있습니다. 이 게임 모르셨어요? 이 게임 이름은요, 별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이 게임 이름은 별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가명이에요. 광부가 되어라. 잭팟이 되어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저 요번에 여러분들 뭐 못 보셨겠지만 드래곤 빌리지 M 보시면요, 네, 제가 그 5성 그 드래곤이란 게요, 11만원 써도 하나 나오기 힘든 건데, 제가 지금 11개 뽑았나요? 아, 9개 뽑았습니다. 9개 뽑고 2개 이제 확장보상으로 받고, 네, 9개 뽑았어요. 지금 제 사촌여동생은요 무과금인데 지금 거의 두 달 했는데요, 네, 네, 하나도 안 탔어요. 다이 한 몇만 개, 한 12,000개인가 써놨는데, 저는 한 4만 개 쓰긴 했지만 많이 떴습니다. 넵, 덱 상담하고 레보스 잡고, 네, 방종 할 것 같아요. 지금 시청하시는 32분 감사합니다. 그쭈 그쭈. 너가 나를 돌려라. 더 나올 수도 있죠가 아니고 거의 확정 같은데요. 울강만 뚫려도 여러분들은, 네, 아직 안 해요. 자, 덱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자, 전 이제 루비 커진. 아이고, 큰일 났네. 어, 친구가 50명이지? 응? 왜 50명이죠? 자, 한 명을 삭제할 때가 되겠네요. 자, 로제님, 전기파 길만.
로제님이 지금 안 오시네. 다시 오시겠죠? 자, 한 자리 비워놨죠? 보통 미리 공지를 동영상으로 올리고요.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더 합니다. 10시쯤 하고요. 아무리 급해도 11시라도 킬 때도 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요. 가끔 엑스플리시브 패치가 생기면요. 이게 해외 거라 패치가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저번에 2시간 반 걸렸어요. 아, 1시간 반이니까 2시간 반 걸렸어요, 그때. 극히 맵죠. 2시간 반은 아니고요. 1시간 반 정도 걸렸을 겁니다, 아마. 나뭇잎, 한개님. 부탁하겠습니다. 자, 지나가는 나뭇잎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어쩔 수 없는 게 거의, 네. 버닝 타임이랑 퇴근 시간 등등 때문에 부들부들. 웃잘 수가 없네요. 자, 그럼 덱상담 하겠습니다. 현재, 누구셨죠? 나뭇잎 두 개님께서는요. 반 있으시고, 첸, 아린. 상당히 잘하셨네요. 디오네가 맥강이시네. 자, 캐릭터 보시면, 야, 이게 바로 정석이죠? 저희 시청자분 같은 정석입니다. 소환사. 10강. 좋죠. 장비가 타락이신데, 이제 슬슬 새로운 장비를 맞추셔도 될것 같아요. 이하. 저도 현질하고 싶네요. 이거 너무 드래곤 빌리지랑 포켓몬을 너무 해서. 자, 반 2강이고, 아린, 첸, 이렇게 하셨네요. 반 악세 꼭 여시고요. 네, 스킬 카드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스킬 카드 꼭 끼시고요, 아린. 네, 스킬 카드 꼭 끼시고요. 첸도 꼭 끼시고요. 스킬 카드 엄청 큽니다. 자, 메티스 울강 그소. 지금 모모가 없으시네요. 모모. 모모만 있으면 일단 버퍼는 다 생기거든요. 그쵸. 버닝타운 겨침이 엄청나죠. 너무 싫죠. 핸드폰으로 돌리고 있죠, 그냥. 자, 지금 보시면 블랙 헤븐, 데스 크라운. 헬리오스가 7강이시고 크로노스가 5강이시네요. 아마 이분은 지금 도전자 던전 42층까지 못 갔을 겁니다. 분명히 갔으면 좋은 거고요. 하하. 자, 덱상담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님께서는 아이고. 그래서는 그쵸. 지금 급한 게요. 카미, 모모. 보다도, 크로노스 울. 그런 다음에, 테티 울. 그리고, 또 누구지? 그 다음에, 카미, 모모. 헨리 울 가시면, 많이 안정화 되실 거예요. 아우, 창피해도 괜찮아요. 전 생방까지 했는걸요. 통합 40%대. 흥. 아, 윤서준님, 아까부터 기다리셨으니, 마지막으로 받아들게요. 닉네임 주세요. 나뭇잎님, 도움 되셨나요? 첸이랑 모모가 없어서. 뭐, 첸도 있어요? 아, 이거 첸 있으신데요? 첸이랑 모모 없으면 진짜 커요. 반이 있어도, 반은 진짜 첸 없으면 약해요. 여기에 이무 형님까지만 닉네임 어서 적어주세요. 어서 적어주세요. 오늘 덱상담하고 에레보스는 그냥 노래 틀고 할것 같아요. 그냥 에레보스는요 멘트 없이 하겠습니다. 고스타브님 여기까지 할게요. 꼭 악세 칸 여시고요. 소환사 윤탁. 소환사 윤탁. 넵, 모모보다도 도던 랩이 낮으시면 꼭 크로 테티 잊지 마세요. 아, 챗이랑 생방이 다르군요. 챗이 더 빠르구나. 그쵸, 그쵸. 이게 쿨타임, 아니. 딜레이가 있어서. 별대병. 네, 제가 타자로 먼저, 예, 동시에 적고 있어요. 제 꼬도 창피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비비루스.
네, 여러분, 문제건님께서 비공개로 해달라고 하시네요. 지금 보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꼭 문제건님 덱상담은 머리에서 사라지세요. 뾰로롱. 네, 이제 마법 걸었으니 괜찮을 거예요. 자, 순서대로 해서 저도 시간 가늠은 힘드네요. 자, 여러분들 다들 약속. 죄송합니다. 문하양님, 아 죄송합니다. 실례를 했네요. 머리에서 지워주세요. 네, 문하양님 지금 하겠습니다. 네, 다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문하양님께서는 지금 빵 터져서 죄송합니다. 아린하고 이윤이 5강이시네요. 아린이, 네, 성기사 5강이시고요. 네, 다 웃었습니다. 후, 내가 보는 게 아니야. 네, 괜찮아요, 이제. 네, 소환사. 네. 제가 공략한 것처럼 고독한 알파임의 귀걸이 잘 파밍하셨습니다. 공격 속도도 20이고요. 현재 발음이 꼬이는 거는 기분 탓이고요. 아, 기분 탓은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앙대. 자, 성기사보다는 이제 소환사에 더 투자해주세요. 네. 님, 덱은, 아린 맥이죠. 아린, 첸, 반 정도. 혹은 반 대신 주딜러.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지금 채팅하고 좀 오래 걸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봐주신 감사하죠. 지금 현재 문하영님께서는요, 지금 아린하고 이온 뽑으셨는데 문제는 모모, 첸, 반이 없어요. 지금 모모가 제일 시급한데. 넵, 천천히 다 같이 찍으세요. 네. 아, 넵. 내일 텍스트로도 정리해 드릴게요. 좀 오래 걸리는데요. 제가 공략이 이게 쉽게 적혀진 게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했던 거랑 좀 다르게 좀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덱 상담으로도 대충 진로가 잡힐 거예요. 대충이 아니고 얼추. 이제 문재건님께서는 성기사 있으시구나. 혹시 문아양님, 문재건님, 혹시 아크 선택권이나 울강 선택권 있으신가요? 추가로. 선사가 없었죠. 그때 옛날에 없었죠. 제가 원래 이걸 제대로 복귀한 계기가 제 친구들이랑 길드분들께서 계속 연락주셔가지고 복귀하라 한 것도 있지만, 소환사 캐릭터가 원했는데 그게 뜨고 약간 개편이 많이 돼서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원래 뭐 엘리코스 이런 거 없었어요. 네, 전 맨날 그런 거 원했는데 월장의 패키지 같은 거 생겼죠. 주루 여러분, 이래서 제 영상을 일찍 보신 분들이 더 유일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홍성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내일 모레 킬 텐데 그때 괜찮으세요? 내일 공략 영상 올릴게요. 윤서준님도 넵. 내일 모레 꼭 해드릴게요. 부캐는 네, 지금 이미 꽉 차서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홍성님 반가워요. 감사해요. 지금 윤서준님께서 어떻게 될까? 카미를 뽑으셨네? 참 크죠, 카미를. 네, 크죠. 좋아. 아, 네. 철퇴가 크다고요, 철퇴가. 네.
오해하지 마세요. 음란마귀야. 싹 물러가라. 뿅. 자, 지금 보시면 모모가 제일 중요하신데 지금 윤서준님 테크는 카미. 아, 이거 안되는데 이거. 크로울, 테티울, 그 다음에 카미, 아크, 모모 하시고, 이때 이제 블랙헤븐, 아크, 블랙헤븐 안 가려 한다 하시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7테랑 되면 깰 수 있어요. 증명의 타분이에요. 일단 도전자 던전부터 일단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블랙헤븐 갈지 말라 하시면 맞는데, 맞아요. 다 맞는 말인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크로울, 테티울 한 다음에 블랙헤븐까지 안 갈면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도전자 던전하고 충분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크로올만 해도 될 텐데. 근데 크로올만 해도 스토리는 깰 거예요, 아마. 충분히. 아린이 있기 때문에. 예. 형챔. 데크. 울. 반. 데크 아크. 반까지만 가셔도 웬만한 컨텐츠 10%는 충분히 듭니다. 지금 기준으로요. 네, 충분히 됩니다. 크로울만 가셔도 네, 레이드까지 충분히 가요. 네, 지금 셀레네도 있으셔서. 지금 크로가 없어서 셀레네가 없는데? 잉? 셀레네 혹시 이온에 쓰신 건 아니겠죠? 에이, 설마. 진짜요? 잠깐만, 저 위에서 본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네. 당황하세요. 네. 흔히 있는 일이에요. 예. 네. 흔히 있는 일이에요. 흔히 있는 일이에요. 흔. 반은, 네. 기본 랜덤이나, 네. 네. 기본 보추 등. 좋아요. 우왕.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로울만 하셔도 레이드는 충분히 가고요. 이제 이게 몸으로 어떡한다. 이제 크로울 플러스 테티만 가도 도던 30층 때까지는 얼추 갈 거고요. 모모까지 하시면 42층 충분합니다. 네. 네. 나 는 가 그 아닙니다. 자, 옛날에 인기였는데 지금 좀 안 먹히겠네요. 네. 지금 누가 비추가 한 분 생겼네요. 비추 한 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부분은 편집을 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거, 다음 분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요새 전 보상이 들어왔네요. 비추는 처음 받는 것 같아요. 쿠폰이 하나 있으면 드리고 싶군. 이제 곧 내 차례군. 괜찮습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영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많이 남으셨죠? 임 진행할게요. 빠르고 정확하게 해볼게요. 그쵸, 그걸 하면 좋은 폐왕을 낳을 수 있죠. 자, 죄송합니다.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자, 간디님이신가 본데요. 바로 하겠습니다. 아크버스터의 현... 응? 그 아크버스터에는 애들 꼭 넣으셔야지. 네. 스탯이 증가돼요. 1렙이라도요. 이거 확인해봤어요. 1렙이라 스탯이 증가한대요. 지금 성기사 소환원데 이제 소환사 방송 보지 키우신 것 같아요. 상당히 잘하셨고요. 악세도 잘 까셨고 스킬도
231, 123 찍으시면 됩니다. 아마 레벨 때문에 못 찍으신 건가요? 네. 울강하고 3강 초월 선택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오오. 오오, 좋네요. 역시, 갓 간디님. 역시, 문명에서도 가시드만. 여기서도 가시네요. 자, 아린 칠태양. 잘 받으셨습니다. 모범이에요, 모범. 오, 카미엘 아크까지? 카미엘 아크까지. 역시 우리 시청자분. 자, 잘 산신청 하셨어요. 이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바로 덱상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당장은 뭐 어차피 장비 이런 거는 파밍하기 애매하니까. 자, 카미, 모모. 크로울 선택권. 크로울 선택권. 순서대로 적어드릴게요. 그리고 3강. 3강 초월. 3강 초월 헨리. 테티스는 뽑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아니야 지금 3강 초월 테티스. 그리고 후 울강 헨리 울강. 그리고 반첸 모모 라린. 아린 스지간 반하고 첸 하신 후어 데크 반 도던 22층, 23층 이상 클리어 시 블랙 헤븐 악 추천드립니다. 헤븐이는 챈으로 도움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신규신 분은 지금 엄청 베스트로 잘하신 겁니다. 이건 베스트예요, 베스트. 지금 비추가 또두 개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빠르게.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바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최순실 인생 하신 분 하겠습니다. 님 진행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아우 제가 감사드리죠. 늦게 들어서 제가 죄송. 아우 지금 혀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혀가 꼬여가지고. 늦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도 일찍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늦었죠? 시청하신 32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26개 감사해요. 자, 지금 보시면 3%에 들으시고 지금 첸, 모모, 아린, 이온까지 딱 보이네요. 아크보다 19강이시고요. 저보다 저랑 똑같으신데요. 네, 19강. 저는 플라즈마 드라이버가 지금 19강이 19죠? 오, 루시엔 악, 그라엘 악, 셀레네 악, 마그리트 악. 와, 엄청 좋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반, 모모, 첸, 랑랑 5강, 아린 4강, 이온 3강이시네요. 크로노스는 스테이지 진행 및 도전에 매우 중요해요. 그쵸? 8방 미인이죠. 아, 8방 미남? 8방 미남이죠? 네. 아, 미인이랄 뻔했네요. 자, 소환사 13강, 저랑 똑같으시네요. 그리고 궁수 11강, 그리고 도적 11강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저보다 좋으신데요. 전 지금 소환사면 13강이고 사제가 3강인가 그래요. 둘다 쓰임새가 비슷해 보이지만 반은 딜탱이고 크로노스는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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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이에요. 네. 그래서 뭐 반이 악강 반이 몇강 되더라도 네 도던에서는 네 아무래도 필요하죠. 그쵸. 아 힐러는 챔뿐이죠. 어쩔 수 없죠. 근데 챔도 몇강 하면 좋죠. 자 지금 보시면 조금 네 알겠습니다. 닉네임이 좀 많이 웃기시네요. 네. 별명님이세요? 최순실 이분은 그 게임즈님 아니세요? 선택권에서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폐왕이 6마리예요. 랑랑, 아린, 이온, 반, 첸, 모모. 저랑 똑같은 도플갱어시고요. 강한 오히려 더 좋으세요. 지금 뭐랑 괴수 고정 나쁘진 않은데 왜냐면 변화 보스가 좋죠. 아린은 기본 랜덤 나쁘지 않고요. 이 정도면 재빠른 랜덤도 좋을 수 있고요. 재빠른? 네? 이온 스킬 카드가 좀 에런데요. 와, 치랑 장비에 저도 훨씬 좋으세요. 웬만하면 이제 민첩을 깨야지 데미지가 많이 증가해요. 네, 민첩 증가가. 네, 닉이 레전드네요. 이거 웬만하면은 이 스킬 카드를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첩으로. 일부러 저 이거 테스트 하는 거 아니시죠? 일부러 낀거 아니죠? 기본 보스 좋고요. 기본 랜덤도 좋고요. 재빠른 보스. 힘? 차라리 체력이나 지능이 낫지 않을까요? 웬만하면 지능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바꿀 거예요. 뭐 재빠른 기본이 제일 좋겠죠, 제 생각에. 힐량도 증가하니까. 힘, 기본 보츠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예, 웬만하면 재빠른 기본에 재빠른 보스 좋긴 하죠. 그쵸. 게이 드래곤, 아니 게이머 드래곤 블리즈님이죠. 네. 현재 지금 이분이 누구시죠? 네, 게이머님께서는 크로노스도 울강이시고 셀레네 아크, 페르세스 아크, 루시엔 아크, 마그 아크, 그라엘 아크. 상당히 지금 덱이 좋으요, 좋으세요. 그 이미 폐왕 뽑으셨으니까 이제는 뭐 미유 뽑을 거 말고는 그렇게 걱정하실 게 없을 것 같은데. 미유 같은 경우는 루시엔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이제 루시엔 별로 안 쓰이거든요. 벨페도 안 쓰이더라고요, 이제. 아니요. 아니요. 발음이 샜습니다. 자. 게이머님께서는 루시엔 악강 하시고 나면 이제 보유 효과를 챙기시거나 그냥 칠퇴량 마저 강화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킬 카드 꼭 바꿔주시고요. 그쵸? 게이머 드래곤 블레이즈 맞죠? 네, 맞죠. 네, 알고 있어요. 이거만 이제 좀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스킬 카드 특히나. 네. 진짜 이온하고 첸이 좀 심각하죠. 특히 이온 첸. 굿굿. 자, 그러면 자, 다음 분 할게요. 지금 게이머 드래곤 블레이즈님이 계시나요? 일단 지금 얘기 없으시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반 이강인가 크로울강. 크로울이죠. 네. 도던 42층 안 되셨으면요. 반 이강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크로 울강 먼저 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네. 소환 사례 웬만하면 이렇게 두고요. 자, 그럼 이제는 브리라스님 하겠습니다. 님 진행할게요. 게이머님께서는 네, 루시엔 악강 미유 그리고 이온첸 스킬 카드, 네. 폐왕들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도던덱은 내일 올려드립니다. 1에서 42층 전부. 네. 이미 올라가 있긴 해요. 근데 올라가는 중인 것 같아서. 자, 브리라스님 진행할게요. 죄송합니다. 게이먼님. 네. 죄송합니다. 네, 게이머님. 네. 네. 자, 지금. 네, 지금 브리라스님이신데요. 현재 아린, 반, 첸 보이네요. 셀리네도 보이고. 그리고 아크퍼서 들어가시면은 10렙이라 나쁘지 않으시고요. 네, 스킬은 다 장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보시면 반, 아린, 첸 이렇게 세개 있네요. 셀리네도 아크. 오, 크로노스랑 테티가 울강이네요. 헬리오스도 울강이고. 오, 상당히 좋으신데요? 선사가 좀 8강이시고. 아, 브리라스님 맞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브리라스님, 현재 도던 몇층 돌고 계신가요? 지금 소환사 8강이시고, 뭐 사제 4강, 궁수 7강, 성기사 1강 좋으시고요. 소환사 쭉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당분간.
회장님 아마 제가 오늘은 이제 덱상은 더 안 받아가지고 네 힘들 것 같습니다. 13층이요? 충분히 깰수 있으신데 모모가 없어서 그런가? 덱상담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제가 내일 모레 또 상담해 드릴게용. 덜덜. 13층이시면 이거 덱은 충분히 네 42층 돼요. 모모만 있으면 모모 없어도 될 수도 있는데 모모가 좀 큽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덱을 빨리 도돈을 빨리 39층 42층을 돌려야 그게 엄청 해자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일단은 웬만한 초월은 다 있으시고 있어야 될 애들이죠. 벨스노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으신데 모모만 있으면 돼요. 모모 다음 뭐 딜러들은 뭐 셀리나 말고 뭐 히페리온으로 가도 되고 그래 되는데 문제가 지금 모모라 모모가 이러시면 차라리 그냥 도던덱은 제가 내일 올려드리니 걱정 마세요. 네, 1에서 42층입니다. 당장은 하고 계신 곳 해야 될것 같아요. 모모 땜시 모모가 없어도 되긴 되는데요. 지금 당장 알려드리기 애매해서. 네, 주무시고 일어나면은 네, 좋은 걸 보실 거예요. 잘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블랙캡 쓰긴 써야 돼요. 네, 증명이 타면 나중에 깨면 돼요. 네, 지금 도전이 중요하죠. 도전. 자, 지금 카미를 그게 애매해요. 네, 덱이 좀 있고 하면 네 헨리도 괜찮은데요. 크로 악기 중에 제 생각엔 카미 울강 카미를 악강 뽑으셔서 네 모모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딜러 뭐 랑랑 이온 챙기시면 될것 같아요. 넵넵 그게 제일 효율이 좋아요. 카미 모모 하시면 다음은 화엘 랑랑 하시면 진짜 최고입니다. 카미 모모 기준이에요. 뭐 할배 이런 거 하면은 그냥 뭐 화엘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네. 자, 그리고 한번 스킬 카드 뭐 이런 거잘 됐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웬만하면 이제 기본 보스나 뭐 기본 랜덤 뭐 아니면 뭐 재빠른 기본 뭐 이런 게 좋겠죠? 아린 보시면 재빠른 면역. 이게 스킬 카드가 이러네요. 와, 기사는 3개 쓰시네. 자, 하나만 더 있으니까 세트 되는데 아쉽네요. 재빠른 면역보다는 재빠른 보스나 랜덤 뭐 아니면 변화 보스 같은 게 좋겠죠? 이건 좋네요. 재빠른 기본 베스트네요. 네, 지능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체력도 충분히 좋습니다. 강화 순서는요. 제 생각엔 아린, 첸, 반, 월, 딜러도 좋아요. 맞아요. 기본 고정도 좋아요. 네. 그래도 기본 고정이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쵸 그쵸. 반은 기본 고정도 좋아요. 힘. 자, 그러면 다음 분 할게요. 다음 분은 물개는 앙앙 하겠습니다. 물개는 앙앙. 그렇군요. 금방 더 구하실 거예요. 도전만 쭉쭉 올라가시면. 자, 물개는 앙앙님, 롯데 자이언츠. 성기사 스킬도 네, 내일 올리겠습니다. 당장 알려드리기에는 네, 애매한 게 많아서요. 도전자 던전입니다. 물개는 앙앙님 안 없었죠? 도전자 던전은 이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일반 던전을 돌진 않아요, 여러분. 일반 던전은 딱한 가지, 아, 딱두 가지죠. 자, 신규 레이드를 돌거나, 몇 가지 가야 되거나, 아니면 이 세계소의 가지에서 신규나 복귀여서 귀걸이, 그러니까 공격 속도 악세가 모자라서 갈 때, 이거 두개 말고는 아예 안 갑니다. 네. 아예 안 가요. 이래서 여기 있는 도전자 협고에서 이 도전자에서 여길 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도전자 스킬 레벨을 올릴 수가 있죠.
800 넘으면 이제 주 스탯들만 올라가고요. 아 그래요? 물개는 악랑님이 김형준님이시네요. 복귀자?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남으셨어요. 복귀자 굿굿 갸꿀 반 4강 아린 2강 첸 1강 랑 1강 아린 첸 반이죠. 이옹숙님 랑랑도 그냥 이제는 애들 나오는 대로 강화해야죠. 반가워요. 이옥숙님 반가워요. 가오하가 아니고 강화죠. 가도바 하이스쿨인가. 자 이제 물개는 악랑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악랑님께서는 아 네 알겠습니다. 물개는 악랑님께서는 지금 아린도 보였는데 아린 그래 크로노스가 울강이네요.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네 큰 고민하면 떨어졌죠. 셀레네가 악강이시고 소환사 10강 좋습니다. 물개는 앙앙앙. 자 보시면 아린 2강 모모. 아 이거 카미엘로 하셨겠네요. 공략 보셨으면 셀레네 악강 크로노스 울강. 아 반하고 첸 안강님께서는 테티 울 가지고 또 뭐 해야 되지? 테티 울 어떻게 줍니다. 머리 엄청 돌아가죠. 선풍기 살짝 틀었습니다. 테티 울 하시고 헨리는 급하게 필요 없는데 그래서 가야겠네요. 헨리 울. 아 카멜로 하셨죠? 네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하시고 데크 악 반 그리고 체인도 급한데 지금 블랙 헤븐 악 첸 데크 악 반 그리고 이제 화엘 악 랑랑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23층 지금 이 덱에서요 예, 장비만 좀 맞추시고 다시 이제 맞추시고 계시네요. 스킬카드 꼭 끼시고요. 아무리 꾸진 거라도 스킬카드는 꼭 끼셔야 돼요. 예 모모 장비 꼭 여시고요. 네 아 슬프다. 제 마음이 찢어지네요. 자 일단은 첸이 없어서 블랙형으로 버틸 수 있긴 한데 아마도 네 테티 울 블랙헤븐 아 블랙헤븐 애매한데 테티만 뽑으셔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다만 테티 헨리 블랙 첸까지 가는 순간 42층 확정 클리어 가능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테티만 뽑으셔도 22층 자사 가능할 거예요. 19층이 나요. 희망을 가지세요. 스킬 카드 플러스 악세칸 꼭 잊지 마시고요. 셀리네도 지금 네 테티가 아무래도 네 반의 빈자리나 넵넵 헨리는 있으면 좋은 거지만요. 소환사는 231, 123 입니다 액티브 1, 231 패시브 123 외워서 알죠. 역시 DNC TV님 배우신 분 넵넵.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분 하겠습니다. 둔바는 테티 자사 자사는 블랙 맞습니다. 네 블랙 헤븐은 굳이 필요 없어요. 첸 있으면 어차피 지금 제가 말한 거 하시면요. 네 됐어요. 5천 로비지고 테티 뭔지 몰라서 아 그래요. 흑 우리가 미리 만났다면 더 좋았죠. 이제라도 벤이 너무 좋네요.
자, 지금 보면요, 쇄도우와 하울 기사님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보시면 아린 미우 반 랑랑. 오, 미우가 있으시네. 자, 아크버스 11강이시고요. 랑랑, 아린, 미우 반 있으시네요. 디온에는 악강이시고요. 캐릭터 보시면 쇄도우 하울. 어? 소환사를 키우셔야 돼요. 소환사 전사는요 뭐 도전자 뚫을 때 쓰지만 어차피 딜량이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그럴 땐 소환사가 더 낫습니다. 소환사 꼭 키우시고요. 스킬도 2, 3, 1, 1, 2, 3이에요. 어, 제 유튜브님 다음이시군요. 전사는 이거는 도전자 스킬이 아니에요. 도전자 스킬은 이제 고독한 투쟁이랑 이제 철벽방패가 초월인 게 좋아요. 그쵸, 루비 쓸데없지 안 봤죠. 제가 그래도 많이 제가 시향처럼 많이 해서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폐왕 보시면 반, 랑랑, 아린, 미유가 있으시네. 기본 적중. 네, 적중 안 좋아요. 기본 보스나 기본 랜덤 랑랑 악세 꼭 여시고요. 악세 꼭 여시고 악세는 진짜 꼭 열어야 돼요. 악세 안 여는 순간 효율이 확 떨어집니다. 웬만하면은 얘는 변화 보스가 좋아요. 네, 변화 보스나 기본 보스나 뭐 기본 랜덤. 네,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딜러니까요. 와후, 이건 또 힘이네요. 네, 아까도 그렇고 이거 악세 꼭 여시고요. 네, 아린 악세 꼭 여시고요. 악세 꼭 여시고 스킬 카드도 웬만하면 재빠른 뭐 변화나 재빠른 보스나 변화 보스나 네 기본 보스 기본 랜덤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우는 얘도 힘이네요. 얘는 또 악세 여셨네요. 아, 장비 꼭 요번에 메가 머시기로 받으시고 그 장비 그냥 끼실 때 그냥 쿨감이라고 다 껴주세요. 네. 그 마법 부여로 네, 쿨감 쿨타임 감소라도 해주세요. 네. 이것도 웬만한 변화 보스가 좋겠죠. 아니면 기본 랜덤이나 기본 랜덤이 날 것 같네요. 아니 재빠른 기본 이렇게 재빠른 뭐 변화 아, 변화나 네. 지금 보시면 디오네가 악강이시고요. 하울이 물강이시네요. 크로노스가 노강. 스톰비아 플러스 1강, 루시엔, 메르세데우스, 헬리오스. 와, 이거 랑랑, 이거 아린하고, 아, 이거 모모하고 챙이 없는데, 지금. 큰일인데, 이건. 그쵸. 지금은, 하울님께서는, 카미를, 아, 크로울. 크로울 무조건 가셔야 되고요. 테티울까지 가요. 그냥. 테티울 카미 카미 모모가 더 중요한가 체니즈도 중요한가. 카미 악 모모 블레 블레 악 첸. 아, 이게 블레 쓰기 애매한데 여기서. 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이것까지는 진짜 오래 걸려요. 2주 뭐 1, 2주로 안 돼요. 이건 단가가 엄청 들어요 이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하실 점은 악세 꼭 다 여시고요. 스킬 카드도 네 제가 내일 공략 올릴 거 꼭 보시고 네 맞춰서 하시면 돼요. 내일 좀 이쁘게 편집해보려 합니다.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해야죠. 공략 동료 공략도 다 지을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해요 지금 상황이. 자, 이렇게 해서 공략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 스킬 카드가 지금 좀 장비는 판매하고 계신 게 보이네요 눈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선술 한님. 지금 보면 네 축하드려요. 지금 보시면 이온, 아린, 첸, 모모. 오, 잘하셨는데? 아, 오늘은 마감이라서요. 네, 내일 모레 꼭 10시에 킬테니 그때 와주시면 감사해요. 지금 하시는 분들 상담만 받으셔도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힉. 굿굿. 처음 오셔서 봤네. 좋네요.
자, 지금 보시면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힝. 죄송합니다. 저 오늘도 벌써 20분 이상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크버스터가 10레벨이시고 랑랑, 이온, 모모, 반첸. 오! 아린만, 아린도 있네요. 다 있으신데요. 오, 잘하셨어요. 오, 좋아요, 좋아요. 셀레네도 악이고. 좋아요, 좋아요. 오, 소환서도 저보다 높아요. 14강이시네. 그리폰? 그리폰? 옛날에 최고의 악세였죠. 랭커들이 있다는 그거죠. 궁수일강, 사제일강, 상당히 애정있게 잘 키우셨네요. 근데 스킬은 2, 3, 1, 1, 2, 3이 좋죠. 근데 뭐 이영숙사 이거 하셔도 돼요. 근데 뭐 영혼의 결속이 너무 좋아서 이건 뭐 선택이죠. 세계수의 가지요? 악세 땜시? 크로, 테티, 셀레, 헨리 하나 더 있는데? 폭시 정도예요. 근데 그 얘는 아예 안 씁니다, 거의 이제. 네. 이 이외에는 거의 안 쓰죠. 그라일조차도 이제 슬슬. 네, 이제 슬슬 7티랑 강화돼서, 네. 핑이요? 응? 왜요? 왜요? 전신 멀쩡한데? 뭐 끊겼나요? 전신 뭐 오류 없는데? 헐. 설마 지금 오늘 너무 켜서. 으앙. 덱상담 뭐 꾸준히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끊기더라도 덱상담 이분들까지 다 하겠습니다. 내일 꼭 보실 수 있어요. 오오, 다행이네요. 약속은 지켜야죠. 자, 일단은 지금 선술하님, 네, 지금 최지영님 보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보시면 반삼강 랑랑. 오, 잘하셨는데요. 오, 스킬. 아, 카드가 문제네요. 자, 이 시공의 보호 목걸이는요 잘 끼셨는데요. 일단 회피가 없고요. 반한테 키시면 돼요. 반이 아니고 크로노스. 얘는요 무조건 공속입니다. 세계수의 자, 네? 죄송합니다. 가집니다. 지금 졸려서 혀가 꼬이나 봐요. 흥. 죄송합니다. 자, 지금으로 랑랑 보시면 랑랑 스킬 카드 꼭 끼시고요. 장비는 그래도 얼추 맞추신 것 같은데. 얼추는 꽤 맞추셨는데, 이 정도면. 지능이고. 크크 방적 좋네요. 크크 방지네, 특히. 아, 이게 지금 크파가 없네. 점점 맞추시면 될것 같고요. 네. 도움이신가 다행이네요. 지금 시청하시는 24번 감사합니다. 신규 출세 각다 하고 다시 생각합니다. 네. 넵, 가능합니다. 언제든지요. 순서만 있을 뿐. 헤헹. 자, 지금 보시면 기본 무기 공격 나쁘지 않은데 웬만하면은 재빠른 기본이 좋을 거예요. 네. 지능이나 체력. 네. 힐러는 그게 탑이죠. 아린. 네. 꼭 재빠른 랜덤이나 뭐 변화 보스나 뭐 기본 랜덤이나 뭐 이렇게 막꼭 맞추시고요. 모모 같은 경우도 예, 꼭 맞추시고요. 성기사 지금 도시나 봐요. 성기사는 아닌데. 네, 세계수의 가지를 차라리 도세요. 저 카드가 좀 오래 걸리죠. 네. 이온도 꼭 끼시고요. 정 없으시면, 네, 노란색이라도. SS급. SS급은 아까워요. S급이라도 끼세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네. 저도 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 미유는 뭐 크리오스로 하면 될것 같고요. 이건 뭐 그냥 뭐 걱정이 없네요. 셀레네아크. 뭐 크리오스. 테티스 울도 있으시네. 좋네요. 테티스 울도 있으시고, 테티스 울도 있으시고, 크로 어딨어요? 응? 크로 어디 갔어요? 크로가 없는데? 원래 클쥬 덜덜. 혹시 최재형님, 헬리오스랑 크로노스는
뽑으셨던 건가요? 이 뽑으셨던 거예요? 네요? 아, 헬리 있어요? 모모로? 아, 아. 그러면 나쁘지 않아요. 크로 울 찍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크로 울. 크리오스, 뭐. 미우. 정도 하시고. 이제 크로 울만 하셔도 로더는 걱정 없을 거예요. 제공량 맞추면. 테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테티가 있기 때문에. 테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비랑 스킬 카드 꼭. 네. 그래도 꼭. 악세는 지금 뭐 막히신 거 있었나요? 없던 것 같은데.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이게 진짜 편해요. 보고 하는 게 제일 편해. 이거 뭐 텍스로 설명하면 눈에도 안 들어오고요. 무조건 봐야 돼요. 무조건 봐야 돼요. 자, 넵. 행. 도움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자, 그럼 다음 분 하겠습니다. 설산선녀님. 지금 보시면 오, 반도 있고 아린도 있고. 자, 몇 분 안 남았네요. 님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반, 아린, 랑랑, 모모 좋네요. 걷다가 아크버스는 10강이시고 크로노스가 악이네. 헬리오스 악.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헬리오스랑 크로노스. 이거 일단 안심되죠. 일단 도전자 선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블랙헤븐도 이제 거의 뭐. 네, 이건 맥강, 맥일강인가 봐. 맥 아닌데 맥강이 나올 수가 없는데. 울 1강인가 본데요. 그리고 첸, 반, 랑랑, 아린, 모모. 아린 거의 맥강이시네. 대박이신데요. 와, 성환사 15강. 저도 아닌데 15강 아닌데. 걷다가 이거 양 어마어마하시네. 스킬도 2, 3, 1, 1, 2, 3 잘 찍으셨고요. 뭐 최고네요. 그리고 패기도 열렸죠. 패기 덱상담 오랜만에 하네요. 네, 그러네요. 와, 지금 보면요 진짜 완전 그냥 정석입니다. 정석 소환사로 모든 걸 다 아는. 저랑 비슷하시죠. 지금도 모모, 아린, 첸, 반, 랑랑 진짜 딱이죠. 이제 뭐 미운이랑 미우 뽑으시면 될 것 같고요. 와, 헬리오스 아크, 크로노스 아크 이게 대박이죠.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하죠. 테티스 뽑으셨네. 그러네요. 블랙헤븐 다시 뽑으신 거예요? 덜덜. 아무래도 증탑이. 아린 8강 덜덜. 자, 지금 보시면 자 장비를 한번 볼까요? 아, 재빠른 크리티컬 보험. 이거는 힘이 났죠. 야, 공략 잘 보셨네요. 악세 다 맞추셨네. 우와, 변화 보스. 재빠른 방어 나쁘지 않고요. 재빠른 지 기본 하시면 되고요. 변화 보스인데 체력 뭐 반이니까 뭐 웬만하면 힘으로 바꿔주는 게 좋고요. 랑랑도 괴수 고장 나쁘지 않고요. 웬만하면 변화 괴수가 좋죠. 네, 일단 나쁘지 않아요. 헬리오스는 카드 꼭 껴주시고요. 네, 재빠른 보호라든지 뭐 크로노스 방어 크리티컬 뭐 나쁘지 않고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자, 그러시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테티 울 뽑으시고. 네, 그냥 랑랑도 있죠. 랑랑도 있으시니까 불윈 월 불윈 아크 이온 도던 22층까지 깨고 그소 악 미유 하시면 이제 7체랑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유 효과는 알짜는 챙기셨으니까요. 보니까요 엄청 좋아요. 지금 보면은 데크도 없잖아요. 지금 불윈하고
구소만 악강하시면 보유효과 그 공격속도 악강됩니다. 초월 위상. 네, 충분히 좋은 상황이고요. 뭐 더 이상 딴 거 뽑기에는 애매하니까 이제 패왕을 이렇게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쭉쭉 강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꾸루잼님. 반가워요. 자, 자 그러면 여기까지 네 덱 상담 해야겠네요. 덱 상담 할게요. 네, 혹시 도전 도더는 몇 층 도시나요? 설산 선녀님 계시나요 지금? 김평훈님께서가 설산 선녀님께 맞으시나요? 그러면 테티도 필요 없습니다. 오 20층 축하드려요. 뭐 테티 필요 없어요. 네. 테티 필요 없어요. 그냥 7태량으로 네 쭉쭉 가셔도 됩니다. 진짜 잘 키우셨네요. 실패 부들부들. 이오니오 월드보스. 만약에 대전 컨텐츠 좋아하시면 미우 추천드려요. 냅냅. 아 오늘은 이분들하고 네 에레보스는 노래 틀고 할 것 같아요. 하하. 네 내일 모레 또 키겠습니다. 화요일날 10시. 자 그럼 이제 레어님 진행할게요. 님 진행할게요. 굿굿. 도전 저층 예 42층 안되면 테티 좋죠. 네 테티가 없으면 올라가기 힘들어요. 테티가 있으면 올라가기 쉽구요. 차이가 많이 크죠. 자 려여 려여연님 연연님. 친추 있던 것 같은데? 아 려여연 아 그래요? 려여연님 하하 맨날 헷갈려요. 러여연님 덱상담 지금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맨날 헷갈리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 반 아린 첸 헨리 잘 뽑으셨고요. 보시면 반 아린 첸 그리고 네 루시엔 있으시고 프로메테우스 있으시고 캐릭터 보시면은 전사네요. 잠깐만요. 세 번째 맞나요? 꼭 소환사도 키워주 때용. 죄송합니다. 전사 같은 경우는 스킬은 뭐 이건 즉사 스킬이시네요. 도전하시려면은 이 세 번째 스킬이 다 찍는 게 좋고요. 내일 놀려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동료 별이 되어라. 안녕하세요 튜브 선행님 꾸루제님 반갑습니다. 지금 모모가 좀 시급해 보이시는데 헬리오스 울 1강 넵넵 신규한테 퍼주는 패자 게임입니다. 핫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모모를 뽑으셔야 되는데 뭐 지금 여연님께서는 넵넵 리어원님께서는 일단 장비는 이제 악세는 맞추고 계시네요. 충분히 스킬 카드 꼭 넣으시고요. 안정 뭐 SS급이라도 넣으시고요. 트리플 S 웬만하면 재료 쓰시고 악세 세계수의 가시에서 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크로울 네 테티 울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이제 카미 악은 모모 하시고 이제 화엘 악 랑랑까지 가시면 대략 많은 컨텐츠 네 10% 충분히 듭니다. 오퍼도 용. 저도 크로첸 아닌 그소 브레 쓰는데 브레 빼고 티티 넣으면 되죠? 아 넵넵
챔 플러스 테티가 사기예요. 크로 아린도. 자, 려연님, 러연님 도움 되셨나요? 꼭 소환사 캐릭터 키워주세요. 너무 좋아서. 자, 그러면 일단 답변 없으신데 캐릭터를 꼭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게임이 이제 전사가 좋긴 좋아요. 근데 이제 도전자 층깰 때랑 증명의 탑 위에는 잘 안 쓰이거든요. 하지만 꼭 쓰이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럴 땐. 그래서 소환사가 있으면 모든 걸 다 쓰기 때문에 신규 복귀분들한테 좀 추천을 많이 하죠, 제가. 그리고 레이드도 잘 돌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리고 소환사 비윤탁님 할게요. 자, 소환사 윤탁님 진행하겠습니다. 넵넵. 아, 윤서준님이시군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지금 보시면 우와, 아린, 첸, 반, 모모 좋네요. 왔다가 아까 봐서 12강이고 아린, 모모, 반, 첸, 벨스노우가 악강이시네요. 려어님? 크로 울, 테티 울까지만 하시면 22층까지는 매우 쉬울 것 같고요. 모모까지 하시면 42층까지도 네, 충분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내일 공략 올려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나쁘지 않으시고요. 매우 좋아요. 소환사 7강이시고 네, 오, 잘 올리셨어요. 소환사 7강이 제일 중요하죠. 네, 도움 디스턴스 강입니다. 지금 스킬도 2, 3, 1. 아니요, 영혼설계 아니고요. 인형의 선물이 3이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보스 추대미사 좋습니다. 2, 3, 1, 1, 2, 3. 액티브가 2, 궁극, 영혼의 보스 초월, 파멸, 일반. 영혼의 소약 일반, 영혼의 메아리 궁극, 인형의 선물, 네, 초월. 이렇게 해주세요. 아, 이것도 크파가 없네요. 랜덤 추대 말고 크파 있어야 되고. 아, 이거 같은 경우도 크파가 없고 무공이 있네요. 그럼 이제 크리티컬 파워가 엄청 낮죠. 네. 그리고 아직도 장비는 좀 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또 좀 세팅 같은 거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그리고 동료 보시면 태양이 이제 아린, 모모, 첸, 반 딱 좋죠. 크, 버프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벨스노우 악강이면은 뭐 그래도 아직도 쓸 수 있고요. 프로메테우스 울, 히페 울. 아, 테티가 맥이네요. 아쉽네. 맥도 쓸 수는 있을 거예요. 테티가 울강 스킬이 뭐더라? 아, 악세 꼭 여시고요. 울강 해야겠네. 어쩔 수가 없네요. 울강이 중요한 것 같아요. 크로노스가 어딨죠? 아, 그렇구나. 크로노스가 없구나. 지금 소환사님께서는 재빠른 기본 나쁘지 않고 모모 꼭 여시고요. 스킬카드 끼시고 스킬카드 챈도 이제 재빠른 기본 같은 끼시고요. 꼭 악세는 다 열어주세요. 네, 돈이 없더라도 무조건 오늘 보상 받으니까요. 네. 지금은 크로울, 테티울, 아, 헨리 울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헨리 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애매해요, 애매. 하시고 아니야, 화엘을 랑랑 월 이제 헨리 울. 이는 안 가도 될 수도 있어요. 본인 선택. 하시고 이제 블윈 리우 가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마 크로 울, 테티 울만 뽑으셔도 42층까지 충분할 겁니다. 네, 42층까지 충분할 거예요. 단지 장비 스킬 카드 꼭 이쁘게 맞추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넵.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비비로스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비로스님 하고 전 에레버스는 자동으로 돌리고 방정할게요. 자, 그럼 비비로스님인데 지금 아린 모모. 오, 잘하셨어요. 크로도 있어요? 어? 뭐지? 레벨 5레벨이시고요. 캐릭터 선택 소환사주. 네, 그 다음 전사. 제 공략 보시면 나오지만 네, 내일 또 공략 올릴게요. 이게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아린 모모 있으시고 걷다가 크로노스 울강. 오, 상당히 고무적이죠. 지금 소환사 잘 키우고 계시고요. 오, 좋아요. 매우 좋아요. 네, 스킬은 2, 3, 1, 1, 2, 3이죠. 네, 이건 1, 2, 3 잘했는데 액티브가 조금 에러가 있네요. 아, 제 유튜브에 네, 별이 되어라 공략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네, 보시면 아린 모모 상당히 잘하셨어요. 아마 이거 카미엘로 해가지고 받으셨을 거예요. 스킬 카드 꼭 다시고 이거 꼭 아이템 칸 여시군요. 저걸 보시면 이제 크로노스가 울강이셔서 상당히 좋은데 꼭 스킬 카드랑 악세 꼭 여시고요. 악세가 없으시면 세계수의 가지에서 파밍하시면 돼요. 그리고 헬리오스 테티스가 없네. 자, 지금 보시면 님께선 테티스 울 일단 스킬 카드 장비 파밍 하시면서 브라스도단 테티 울. 네, 월요일 맞습니다. 엄청 오래 하고 있죠. 오늘 10시간 이상 방송했네요. 탈 것 같아요. 자, 테티 울 하신 다음에 헬리 울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없어서 그래도 오늘은 쉬는 날 좋죠. 헬리 울 하시고 반 반보단 지금 첸이 중요한 것 같은데 블랙캡은 첸 아크 첸 세계수의 네 지읒까지 네 첸 그리고 데크 울 아 데크 아크 반 하시고 크고 아름다워. 근데 갈수록 모모? 근데 위로 갈수록 모모는 필요 없는데요. 아래에서 필요합니다. 네. 근데 위로 갈수록 있으면 좋긴 좋아요. 네. 실량도 돼서 필요 없기에는 필요 없긴 그냥 뭐 그냥 부가적인 거죠. 근데 있는 게 편합니다. 있는 게 편하긴 해요. 무난하죠. 힘들게 깨는 건 다 가능하죠. 뭐 테티 헬리 있으면 아 크로노스 있으면. 축전이님 전 이미 꽉 차가지고요. 여기 뭐 한 분 해주세요. 전 이미 꽉 찼습니다. 꽉 차서 어차피 뭐 받을 수가 없어요 전. 자, 데크 아크 반. 그런 다음에 또 누구 하시지? 헨리 울. 화엘 아크 망락 하시면 딱일 것 같네요. 전 이미 다 채워서요. 네. 여기 있는 비비로스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세계수의 가지에서 네 고독한 알프하임이 나와요. 귀걸이 네, 시즌 네, 비비루스요 비스비스용. 어? 여기 계신 분들 추천 닉네임 받으실 분 고고 강림에서 초월 올릴만한 애들? 네 셀레네, 디오네, 크리오스 지금은 다 안 써요. SS급 낭비라서 다 안 써요. 셀레네는 지금 아크강이면 되죠. 아, 추천 닉네임 하면 네 서로서로 루비 받는 거예요. 예, 1인당 5번까지 받을 수 있죠.
가지만 크게 읽으셨네. 네. 아마 지금 얘는 못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계수의 가지가 어디 있냐면요. 자, 이걸로 비비로스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세계수의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세계수의 영혼 네 번째 스테이지죠. 아스가르드 바로 전 스테이지에서 빨간색 지역에서 여기 세계수의 가지 위에서 세 번째 가지면 보상으로 알프하임의 귀걸이가 있어요. 이게 공격 속도가 증가가 합니다. 누군지 까먹네 또. 찍자. 뿅! 네, 여기 있죠. 이렇게 공격 속도 있는 걸 얻습니다. 문화양님. 울티 한 장이면 정수 받는 선택권 하나 있는데. 어? 울티 좋죠? 울티. 잠깐만. 비비루스님이시죠? 헬리 없잖아요. 있네. 테티 받으세요. 임무형님. 냅냅. 감사합니다. 인기 되고 싶네요. 반가워요 도피님. 반가워요. 아, 안녕하세요 해야 되네. 까먹었네. 추천하면 좋죠. 안녕하대요. 아, 아쉽지만 아 냅냅 좋은 선택이에요. 이게 울티 받는 게 정수 동료보다 효율이 너무 좋아요. 거의 두 배 차이.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방종하겠습니다. 영상은 아마 에레보스 10회 할 때까지 안 끊기지만 멘트는 거의 없을 거예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비비리스님도 큰 도움 드려서 다행이네요. 자, 다들 도움 되셨나요? 저 오늘 여기까지만 방송하고 자러 가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밤 되세요. 잘 자요. 넵, 감사합니다. 잘 자요. 전 이만 가볼게요. 방종은 안 하고 마이크 끄고 이제 에레보스만 진행하겠습니다. 네, 조용히 쓱 나가볼 건데요. 혹시 누구 계시면 또 이제 뭐 말할 수도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요. 네. 근무를 부산에서 했었는데요. 중사님이 유유했어서요. 했군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그랬군요. 뿅. 가볼게요. 뿅.
like a phoenix, born from the ashes. I take care of my own. Torn down where I stand, you can't suffocate my spirit. 'Cause I'm the king of my own throne, my own throne. King of my own throne, my own throne. A phoenix, born from the ashes. I take care of my own. Torn down where I stand, you can't suffocate my spirit. 'Cause I'm the king of my own throne, my own throne. King of my own throne, my own. Born from the ashes. Born from the ashes. Born from the ashes. Born from the ashes. Born from the. Born from the. Born from the. You can't suffocate my spirit. 'Cause I'm the king of my own throne, thron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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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King of my own throne, my own throne. You'll never see me fall, fall. You'll never see me fall. Watch me rain.
nothing changes. Life.
오늘은 10시, 10시가 넘게 해가지고 에어버스만 하고 자게요. 아쉽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방종하겠습니다. 정말 오래했네요. Hello. Yeah, Triple X Animation. Hello, nice to meet you. Yeah, I still, yeah. I did 10 hours today. Dragon Blaze and another one. Yeah. Now I will end this life. I hope to see you again. 자, yeah, I hope to see you again.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and then I upload those things, and then after I can upload. So, thank you so much. I appreciate for over here. Oh, when did you come here? I got more points, so maybe I will do a little bit more. Yeah, it's gonna be heist one. Yeah. Yeah. Oh, I'm not sure it's gonna be continuous, but yeah, still high score, so I'm gonna do little bit more, little bit. It's gonna be my last game. Yeah, looks pretty good. Yeah, I want to get higher score, but this one is a little bit hard to get because everyone is so strong, that's why. Oh. You can more points because of you, I guess. Oh my gosh. 아, 예, 안녕하세요, 정치현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종 하려고 했는데 요 점수가 갑자기 좀 증가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려고요. 올랐으면 좋겠는데. 아, 또 떨어졌네. 아쉽다. 이건 마지막 연설을 해야겠네요. 점수가 이게 너무 로또가 심하긴 한데 평균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지금 보면 뭐 두 번째 등이 제일 높았네요. 근데 거의 이게 점수가 10% 넘게 차이가 나네요. 희한하게도.
감사해요. 아, 점수가 더 안 오른 것 같은데요. 이거 마지막 판을 이제 방종해야겠네요. 예, I'm gonna play this on last my universal creature, era boss. This is like a world boss. I'm gonna play this on last, and then I'm gonna sleep. 오늘 10시간 넘게 방송했더니 피곤하네요. 드래곤 빌리지 한 4시간 반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공략 방송을 한 2시간 반, 총 7시간인데 걷다가 지금 4시간 연달아 한 것 같아요. 4시간은 아니고 한 3시간 50분 정도 했네요. 거의 11시간 다 돼가네요. 점수가 이게 어떻게 제가 이게 90억이 된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전 진짜 에레보스가 정말 안 오는 것 같아요. 딴 거는 많이 오르는데 16%네요 다른 분들이 더 많이 하면 오를 수도 있겠죠. 10% 안도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기존에 계속 했어야 되는데 복귀하다 보니까 에레보스 여기서 좀 많이 걸리네요. 보유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장비만 맞춰서 좀 더 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것 같습니다. 장비 맞추고 한 세 번 정도 더 할 수 있겠네요. 장비 맞추면 또 점수 또 팍 오르겠죠. 예. 아직은 법사도 완벽하게 맞춘 게 아니라서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그래도 10억은 이제 기본적으로 없네요. 그 이상의 문제지. 나머지는 나중에 기대해봐야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여기서 방종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뾰로롱. 또 아까 봤어. 오늘 또 강화제로 뜨면 좋겠네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And then, yeah, you guys have, you have a good night or, yeah, have a good day. You have a good day. 자, 전 이만 가보겠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즐거웠습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잘 자요. 뿅. 뾰로롱. 뿅뿅.